켰어요 지금? 네 켰어. 아 잠시만요. 아 그럼 내 얘기를 못 하겠네. 뭔 얘기? 꺼졌어 이렇게. 뭐 유희관도 켰었을 때 꺼졌을 때 나눴다는 얘기가 있어? 응. 이거 약간 좀 대회 얘기 대비 아하. 대회라 그러나 그거를 뭐라 하지? 이게 그럼 본인 옷이라고? 네. 어. 아, 저 방송 괜찮은 것 같아. 어? 아니 나 이런 옷들이 많아. 방송 의상 같은 옷들이 많네. 네. 아니 다음에 하나 같이 입어볼래? 뭘? 우리 둘이 이거 입으면 약간 범죄자의 현장 아니야? 어? 같이 입어볼래 웃긴데? 같이 입어볼래? 아 이런 스타일이 많거든 내 옷이. 우리 둘이 입으면 약간 범죄자의 현장 아니야? 아유 뭐 생일 파티 엄청 많이 하시대요 보니까. 뭘 많이 해? 한 번 했는데. 여기를 나이 클럽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아니 내 생일 말고 유지혜도 있고 그래서. 아 지혜 생일. 어. 지혜 생일. 내 생일 한번 하고 지혜 거 한번 하고 그랬던. 내가 보내줬어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진짜. 어. 게스트들끼리 주고 받네 이제. 아 근데 그게 요즘에 그 깨톡에 뜨잖아. 어.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기가 쉽. 형 제가 형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잘 먹었어. 먹었어 벌써? 그럼 먹는 거 뭐 1등이야. 고기는 바로 먹어버리지. 어? 한우를 보냈어. 어? 아이 그럼 뭐 돼지고기 보낼 줄 알았어요? 아 좀 많이 보낼 걸. 왜? 아니 집에, 많이 보냈던데? 집에 또 이렇게 누구 여성분 놀러 오면 같이 구워 먹으라고. 혼자 먹어야지. 어? 누구랑 먹었어요? 혼자 먹었지. 엄마랑? 혼자. 아 혼자. 엄마가 구워줘서 혼자 먹었어. 아 진짜. 어. 아직 좀 남았어. 뭐가? 올 고기. 아 오늘 저녁에 먹고 오려고 했는데 일이 늦어져가지고 바로 왔네. 다음에 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되지. 또 회식해서. 그럼. 어. 좀 뭔가 또 회식 아니? 응? 회식. 왜 이렇게 놀래? 회식하자. 뭐 아이고. 내가 뭐 형한테 욕했어? 왜 이렇게 놀래? 어? 가야지 한번. 아 나 거기 한번 가고 싶어. 그분 한 번도 못 봤어 그분만. 용국이 형. 어 용국이 형님만. 근데 지금 보면은 용국이 오빠만 좀 둥둥 뜰 것 같아. 모두와 못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한번 하면 이제 친해지잖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프로기 때문에 괜찮아.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영이와 단둘이 조촐하게만 제작진과 회식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 하지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 룰이 그렇게 됐는데 그때 같이 와. 아 그때? 어. 뭘 둘이 회식을 해? 아니 제작진과 함께하는 건데 조촐이 둘이가 말이 돼? 문법이 있다 이상하잖아. 아니 우리 나머지 멤버들 다 안 부르면 조촐하게 하는 거지. 아 지영이랑 할 때 가기 싫은데. 왜? 내가 쓰레기네 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이랑 해도 그 말은 듣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때 이후로 예은이 생일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야. 왜 왔어? 7월 26일. 그때 해야지. 그때요? 좋죠. 예은님 벌써 한번 일찍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 아 진짜? 뭐 먹었어요? 족발. 여기 족발 근처에 맛있는 데가 있어요? 이름 오목집. 오목집? 들어본 것 같은데? 오목교 쪽에 있는 건가? 여기 파라곤 지하에 있어. 아 파라곤? 옛날 여기 목동 이쪽 가다 보면은 그 포장마차 유명한 데 있는데 항아리 수제비. 그거 알아요? 우리 거의 자주 가지. 거기 상가 1층에 계란말이랑 먹어. 맞아. 우리 거의 웬만한 메뉴 다 먹어. 아 진짜 갑자기 거기 생각난다. 언제 가봤어 또 거기? 방송 이거 SBS 관계자들만 가는 데인데. 옛날에 많이 왔지 여기 목동 왜? 놀러 올 때. 목동에 왜 놀러? 에? 목동에. 아니 아는 사람들이 목동에 살지 뭐. 누구? 응? 친구들. 눈을 왜 피해? 유희관이 뭔가 약간 회피하는 느낌 처음 보는데. 여기 약간 지금. 스트라이크 존 이거 했는데 나는 목동을 나 형만큼 많이 왔어. 스트라이크 존? 나 여기 목동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왔어. 중 고등학교 요즘도 와. 목동에서 경기를 하니까 야구장. 프로에서도 이제 했으니까 목동을 형만큼 나도 많이 왔지. 환이랑 같이 왔나? 환이? 김환. 아 환이 형한테 형 얘기했는데 배르고 있다고 성재형. 뭘? 아니 두산 팬이라고 해놓고 요즘 그 찐팬 구역에서 하나 계속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형 성재 형이 조심하래. 형 배르고 있어요. 그렇지. 형이 그때 그랬잖아. 하니 배신자라고. 하니? 아니 그 형 두산에서 쉬고 있잖아. 하니 근본이 없어. 두산 팬 아닐 거야.
아니 한화 팬이래. 그냥 불러주는 내 팬이야. 야구선수 출신이니까 그게 맞지 사실. 아니 황 PD 보면은 지금 왜? 칵테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 혼자 하와이야 지금. 어? 아니 칵테일 한 잔 시켜줘 지금. 어? 여기 지금 약주 마셔야 될 것 같은 입장이야. 아 진짜. 멀리서 보면 약간 취화선이야 취화선. 약간 젖소 같지 않아요? 지금 그 드립 치려고 입고 온 거지? 아니야 뭘. 아 진짜. 그것까지 신경 써 내가. 젖소 보니. 젖소의 간파람 났네. 달마시안 달마시안. 응? 유희관 로테이션이 자주 돌아오는 느낌이야. 나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그래? 어. 더 자주 오고 싶은데. 더 자주 와. 매주 와 그러면. 매주? 나도 고기 좋아해. 내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회식한다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이상 올 것 같아. 아 그래? FA 계약을 여기서 한번 또 해야겠네. 출연료 협상이 아니라 회식 세 번. 어떻게? 체결? 결렬? 어? 결렬? 아 나야 좋지. 아 어. 어, 오케이. 나야 좋지 않은데. 이랑 대표님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 좋지 그런데 이 형도 눈을 피하네. 어이씨 돈 많이 썼네. 돈 많이 썼어. 이번 주 왜 유이건만 딸기 스무디야? 나 커피 안 먹어. 커피 안 드세요. 내가 너한테 준다. 쿠폰 그 누가? 그 용국 형님이 준 거 아니야? 응? 아니 내가 아까 카드 준다니까. 아니 쿠폰이 있어요. 작가님. 누구 쿠폰? 그 네 개인 쿠폰이잖아 그건. 그러니까. 아 자기 돈을 쓴 거야? 아니 내가 그거 준다고 말했잖아. 아니 내가 아. 준다고 했는데. 아 이거 못 먹겠네 그럼. 부담돼서. 아니 내가 줄게. 내가 먹을 거잖아. 아니 가. 뼈 작가님 돈을 뺏어 먹은 거 아니야 지금. 또 말랐는데. 우리 지금 다들 안 좋네. 그래 쿠폰도 돈이야. 그거. 그럼 작가님. 쿠폰도 그거 되는 거 아닌가? 현금 영수증이랑. 됐죠. 많이 드시고 살쪄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예. 숙보. 내가 하고 싶은 주구미와 도달할 수 있는 도달 가능미 비교미미 유행.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AOA 단발머리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린 헤드라인 내가 하고 싶은 추구미와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있는 도달 가능미 비교 미미 유행이었습니다. 추구미와 도달 가능미라는 말과 미미 유행인데 두 단어를 쉽게 이해하려면 영화 파묘 속의 그 김고은 씨와 범죄도시 4 장이수 역의 박지환 씨를 떠올리면 간단합니다. 둘 다 이제 영화에서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붉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나오는데 김고은 씨처럼 소화하고 싶어서 입지만 실상은 장이수다. 뭐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추구미 그리고 도달 가능미. 자 아무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뉴진스가 입은 와이드 청바지를 누군가 입으면 넉마핏이 될 수도 있고 단발자 김지영 씨 이미지 추가하면서 단발로 자르면 이제 넉살이 될 수도 있고 도달 가능미가 넉살이다. 잘 생각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유희관과 백험의 차이 아니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백험 컷인데 예. 누가 추금이고 누가 도달 가능미일까요? 예. 자 잠시 후 한 달에 두 번 찾아오는 이상한데 웃긴 남자 구운동부 현 유희왕 유희관 씨와 월간 유희관 라디오 배법관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찌질한 사연에 훈수 놔드리고 승패도 결정해드리니까 누가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판결이 필요한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OA 단발라인 내가 하고 싶은 추구미와 아무리 해도 이것도 그럼 도달할 이어 쏜 거야?
쭈꾸미와 또 쏜 거야? 도달할 수 이거 안 껴도 되나? 있는 내가 돈 도달 줬어. 가능. 편하게 드세요. 네? 불편해요. 아 지금 돈 줬어 진짜로. 이제부터 지금 돈 줬다고. 사먹고. 아니 내가 주라고 아예 쿠폰 준다고 했는데 맞아, 먼저 맞아, 산다고 맞아. 한 거였어. 아니 사람이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빨리 결제하려고. 머리 했을 때는 다음에 그 이어폰을 갖고 와야겠다. 못 쓰겠다 지금. 이어폰은 가져오시면. 옛날 그 나 누구 닮았다. 머리 안 해도 이어폰 못 쓰는 거 아니야? 이어폰밖에 안 보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모자 쓰고 오면 쓸 수 있지. 옛날 그 수비수 누구 닮았다고 했는데 나 비달인가? 아르투르 비달. 어 닮았네. 머리. 비달. 비달. 나칠비. 응? 나칠비. 축구 얘기하면 아주 그냥 쑥쑥 나와. 야구 얘기도 나와. 나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 아닌가? 시애틀 대 양키스 보다 왔는데. 왜요? 나 원래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NBA랑 MLB 틀어놔. NBA 지금 이제 곧 챔피언 결정전 하지 않나? NBA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 중이야. 전체로 치면 4강. 어떻게 됐지? 덴버랑 미네소타? 덴버랑 미네소타? 댈러스가 올라갔나? 댈러스 올라갔지. 댈러스가 하고 있지 지금. 보스턴이랑 오늘 댈러스랑 미네소타랑 있고 네. 재밌어. 보스턴이 졌지. 첫 경기. 형 어디 팬인데요? 농구, NBA. 나 팬 없어, 그냥. 어, 알았어. 보스턴이 이겼다고? 내가 뭐 잘못 봤나? 프리미어리그가 130... 끝나가지고 이제. 몇이었는데? 볼 게 없네. 아, 토트넘이 챔스 갔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텐텐했더라.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꼭 잘해. 3년 만인가? 텐텐했던데. 아, 보스턴이 이겼구나. 안 쓰려니까 어색한 거 맨날 쓰고 하다. 근데 나 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이런 거 안 들어도 되잖아.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돼? 아니 뭔가 폼 잡고 싶어가지고 이미 폼이 넘쳐. 폼 미쳤다잉.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을 함께할 뿐입니다. 예능 화제성 1위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출연자 화제성 1위로 뽑히는 핫한 남자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지법관 유희관입니다. 와 아 여기 아까 댓글에 누가 바지법관이라고 자주 안 온다고. 아, 무슨 바지법관이에요. 아,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사실 뭐 제가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네네. 예. 아 그래요? 아 그럼 마음껏 해주세요. 어... 예,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도 이거 봤는데 굉장히 놀랬습니다. 화제성 1위 프로그램에서 화제성 1위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예능.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7위를 했더라고요. 1위가 그 변우석 배우님이 했고 예. 제 밑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유재석 형님과 에스파가 있더라고요. 네. 아, 나 유재석과 에스파를 이겼다. 아, 두 분 좀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내년 백상은 네. 유희관의 몫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예 아닙니다. 예. 네. 야, 유밑 유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유희관 밑에 유재석이라고 하신 분 있고 큰일 났네. 예, 에스파를 네. 건드려라고 하신 네. 분 있고요. 예, 자, 아무튼 인기를 지금 실감하고 계실 텐데, 난 아직 인기가 고프다. 아, 사실 뭐 인기는 항상 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배고프듯이 항상 고픈 것 같고, 네네. 많이 알아보세요. 솔직히 야구할 때는 사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알아봤는데 요즘에 뭐 예능도 하고, 아 그리고 돌아다니면
베테너라고 저에게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남자분들이죠? 아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어, 여자분. 어 그래가지고 오. 어 제가 이거 꼭 나가면 꼭 예. 말하겠다 했는데 베텐 잘 본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 어, 큰 네. 소리 얘기하나요? 아니면 베텐 잘 듣고 있어요? 어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어, 예. 여자분이. 아 예. 야, 이거 뭐지? 어머님이었어요. 아, 아 예. 그러니까 약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어 그래요. 어, 네. 예. 자 아무튼 최강야구뿐만 아니라 각종 웹예능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나오고 많이 나오고 계신데 어, 지금이 바쁜가요? 야구선수 때가 바쁜가요? 야구선수는 워낙 매일 일을 하니까. 매일 일을 하지만 저는 이제 선발투수였기 때문에 예. 5일에 한 번씩 일을 했죠. 네, 그런데 요즘이 굉장히 좀 피곤한 건 또 요즘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오, 오히려 요즘이 더 피곤해요? 네. 이제 야구할 때는 선발투수는 5일에 한 번이지만 예. 5일에 5일을 다 해야 돼요. 지금은. 어, 제가. 어,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야구할 때도 제가 눈이 실핏줄이 안 터졌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아, 왜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피곤하면 과로 뭐 이렇게 링겔 맞으러 가는지. 아, 아 이거 연예인병 걸린 건가요? 진짜 몸이 느끼는 연예인 병이네요. 그죠? 아, 어, 진짜로. 예. 야구 선수일 때는 이 정도로 피곤하지 않았는데. 어, 수행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매일매일 선발 나온 느낌이다. 어, 그렇습니다. 예. 네. 어, 근데 선발 투수 5인 로테이션이면 네. 나머지 4일은 그냥 노나요? 아니요, 아니요. 운동을 하죠. 운동해야 되잖아요. 네, 런닝 뛰고 뭐 웨이트 하고 하는데 사실 뭐 경기에 안 나가면 사실 경기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어. 네, 그런 부분에서는 체력 관리가 또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그것도 궁금한데 그럼 이제 중간 개투로 이제 항상 불펜 대기해야 되는 선수들 네. 그리고 마무리 투수 이런 분들은 체력이 어떤가요? 힘들죠. 매일매일 또 대기를 해야 되고 예. 경기에 안 나가든 나가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심리적 압박감이 있고 사실 선발은 이제 하루만 잘 던지면 되는데 사실 못 던지면 4일이 이제 굉장히 정신 상태가 좋지 않죠. 아~ 왜 그러냐면 중간 투수들은 다음날 잘 던지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아, 그러네. 저희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고 편한 건 이제 선발이 편하죠. 어~ 다음날 이제 원정 경기다. 네네. 그러면 이제 먼저 기차 타고 내려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다음 날 선발이다 그러면 빼주고. 집에 먼저 또 열흘.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야. 선발 투수가 이제 야구의 꽃이다. 선발 투수에 대한 같습니다. 보호가 많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예. 예. 어 그러면 벤치 클리어링 때도 열흘 시켜주나요? 아니 아니요. 제일 먼저 나가죠. 예. 안 나가면 또 벌금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벌금 한 300만 원씩 냅니다. 야 어. 벤치 클리어링 할 때는 일단 그 속설 맞습니까? 어떤? 나랑 친한 사람부터 일단 잡고 본다. 아, 그렇죠. 어, 아, 왜 그러냐. 안전을 위해서. 결국 싸우는 사람은 그 당사자들 두 명이고, 예, 예. 나머지에서, 뒤에서는 이제 그러죠. 야, 왜 그러는 거야? 들어가. 아, 뭐해. 아, 아, 내용도 모르고 일단 아, 뛰어나와가지고, 아, 뭐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아, 서로 멱살 잡고. 정말 친한 사람은, 오늘 끝나고 뭐 하냐? 밥이나 먹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아 예. 그쵸. 네. 역시 고려 거란전쟁이라고 하시군요. 네. 예. 어허. 자, 아무튼 베텐 나오는 거 보고 다른 라디오에서도 출연 섭외가 왔다던데. 어, 맞습니다. 예, 예. 어, 사실 어 제가 이제 베텐을 이제 촬영을 하러 왔을 때 예, 예. 이제 그 지상렬 형님 라디오 팀에서 어. 섭외하고 싶다. 어. 그랬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게 얘기를 했죠. 어. 베텐 제작진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라. 베텐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나가겠다. 그랬는데도 저 작가님께서 예, 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어, 네,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허가 프로세스가 있는 팀이 아닌데 아니 저는 제 첫사랑 아닙니까 라디오. 네, 첫사랑 잊으세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아무리 뭐 다른 데서 이 라디오 고정이 와도 예. 베텐의 허락을 받고 베텐이 아니면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네. 이런 뜻하지 않은 충성심이. 네. 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선수 출신이라 보니까 달라요. 그죠? 그럼요. 팀에 대한 로열티. 그러니까 예. 회식 좀 더 많이 시켜주세요. 알았어요. 네. 아니, 저희가 그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길 건너는데 네. 이제 그 지상렬 팀이랑 만났어요. 아, 네네. 지상렬 팀 PD가 저희한테 와서 약간 어, 유희관 씨 저희 프로그램 나와도 되냐고. 어, 네네.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네. 아니, 무슨 우리가 그런 허락 시스템이 어딨냐.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네. 불문율도 없고. 아니, 근데 저도 섭외가 들어오자마자. 근데 유희관 씨가 굳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베텐 네. 팀의 허락을 먼저 받고 오라고. 아, 그럼요. 아, 저는 의리는 야구계 김보성 씨라고 보면 돼요. 의리! 네. 야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회식을 최대한 많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기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네. 회식이라는 거를 약간, 원래 제가 회식 자체를 네.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베텐 회식은 좋아하는데. 어, 네네. 근데 그 습성 때문에 코로나를 쓱 겪으면서 회식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네. 이제 다시 되살려야겠네요. 좋습니다. 갑자기 일할 맛이 나는데요. 어, 이런 네. 포상회식. 베텐에 네.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까지. 네. 예. 자, 요즘에는 채팅창에 근데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들어올 때는 사실 되게 귀찮아하시고 또 들어왔어 약간 그러는데 안 보이니까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밀당하는 거예요? 제가 가스라이팅 완전 시켰습니다. 아 근데 요즘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못 보더라도 다시 보기로 보면서 그래도 베텐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뭐 생일 파티 하시는 것도 다 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역시 이게 또 갑자기 페스티벌 던지다가 다시 한번 체인지업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밀당을 역시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89800님. 배성재 시구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나요? 배디가 시구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보고 싶은데 추진되고 있나요? 이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예. 제가 오늘 가기 전에 연락처를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두산베어스 야구장에 갔다 왔는데 잠실에 예. 얘기를 했더니 관계자 연락처를 마케팅 팀장님께서 예.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전달하려고. 근데 거의 이제 50%는 확정이 됐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예. 과연 잘 던질 것인가. 아, 제가. 패대기를 칠 것인가. 아, 제가 원래 어깨에 빠지기 전에는 진짜 그래도 어느 정도 네네. 그 시구의 그 폼은 났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갑자기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어깨 빠지면 그것도 망신이잖아요. 그 최초죠. 예. 탈골 시구. 탈골. 어깨 탈골. 왜냐면 네. 의사 선생님이 강속구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확 채지 말라고. 그럼 시구 선생님은 제가 적격이네요. 그러네요. 저는 강속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안전한 시구. 아, 유희관식. 네. 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관씨가 저희 SBS 아나운서들 그 시구하고 그럴 때 많이 지도해주지 않았나요? 제가 뭐 장미연 아나운서도 네, 가르쳐줬었고. 박선영씨도 시구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누가 지도했는지 모르지만. 네. 다 제가 가르쳤었죠. 역시. 네. 시구 담당. 네. 예. 최강야구 시구는 누가 정하나요? 최강야구 시구는 제작진이 정합니다. 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네? 아니 그냥 화제성 1위가 다음 단계에는 거기 한번 아니 내가 인기가 고픈 게 아니라 본인이 인기가 고프네. 저도 이제 또 새로 소속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아야죠. 굵직한 또 회사 들어가셨더라고요. 예, 예. 서로 돕고 살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0933님 귀여운 상남자 유희관 법관님 애교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 문자. 왜요? 8057님. 예? 아니, 왜요? 8057님. 희관 형님 혹시 오랑캐 머리 스타일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형님 현역일 때 정말 팬이었어요. 꼴등이지만 롯데 파이팅. 다음 문자. 롯데 파이팅인데 왜 유희관 팬이었어요? 아, 이렇게 말하기 싫으면 다음 문자 이렇게 넘겨도 돼요? 그럼요. 그럼 나도 네. 다음 문자. 알겠습니다. 네.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신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7369님 거 소개하시죠. 네, 736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 친구는 저보다 연애 횟수가 적어요. 그치만 결혼하자고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꽤 많이 해봐서 지금 7번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요. 7명 중 한 명도 결혼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어쨌든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제가 이긴 건가요? 아니면 프로포즈라도 받아봤던 친구가 이긴 건가요? 아, 얘네요, 네. 그죠? 7번. 많이 하셨네요. 연애를 몇 번 하셨죠? 저요? 네. 저는 그 N번. N번이요? 예. N번이 몇 번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한... 셀 수가 없다. 그렇죠. 오. 예. 다회. 다회차. 결혼을 하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아, 제가요? 아, 예. 아니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궁금하죠. 배트너들은 게 아니고 우리 배디 굉장히 궁금해하시니까.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냥 연애만 했죠. 예. 유희관 씨는 연애 네. 횟수가 저는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0번 정도. 네네. 오, V10. 네. 네. V10. 예. V10. 다이성.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배트너들이 또 거짓말 치고 있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모르죠. 모태 솔로 같은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아, 유희관 씨를 보고? 네네. 아닙니다. 이 정도의 개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모태 솔로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영보단 많을 듯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배영보다 없으면 네, 안 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V10. 네. 비슷하거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오, 대단하시네. 예.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요? 7명 중에 한 명도 결혼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여자분. 네. 그리고
한 번 연애를 나보다 적게 했지만 결혼하자고 했던 남친이 있는 상황. 근데 결혼하자고 했다고 해도 예. 사실 결혼에 골이 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못했죠. 예, 그러면 연애를 더 많이 하고 지금도 남자친구가 있는 이분이 더 이긴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뭔가 좀 꺼림칙하네요. 왜요? 결혼하자는 말을 왜 한 명도 안 했을까? 뭔가 이분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으면 일곱 번의 축구를 치면 말이죠. 네. 예, 야구 선수한테 축구 얘기해서 좀. 저 축구 좋아합니다. 예. 네. 그냥 슈팅과 유효 슈팅. 유효 슈팅. 예. 제가 보기에는 일곱 개의 그냥 슈팅. 아, 일곱 개. 골대 바깥으로 벗어나. 일곱 개의 슈팅이 지금 관중석으로 날아갔다. 관중석으로. 예. 홈런성일 수도 있어요. 어림없는 볼들. 그렇죠. 근데 이제 유효 슈팅 하나는 강력하게. 예. 근데 이제 골키퍼가 막히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결국 슈팅을 많이 때리면 골이 예.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유효 슈팅 한 번인데 결국 골은 못 넣는 거 아닙니까?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구도 계속 때려야지 안타가 나오는 거고 농구도 슛을 던져야지 골이 나오는 것처럼 유효 슈팅을 아니 슈팅을 계속 때리면 언젠가 그게 유효 슈팅이 되고 골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축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그런가? 하긴. 축구에서는 네. 슈팅이 적으면 패스라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남친과 여친 관계에서 패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추갈못이 됐네. 네. 축구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헛스윙은 세 번만 해도 아웃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배디는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친구? 친구.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던 남자친구. 뭔가 이분한테서 네. 뭔가 신부가 되기 원하는 신부감의 그 느낌을 본 거죠. 예. 아니면 그 남자친구가 연령이 좀 있어가지고 결혼을 급하게 서두르진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막 50대여가지고 빨리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친구분, 이 사연자도 뭐 일곱 명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건가요? 오, 연애 박사, 배 박사? 예. 이거 코너 하나 만들면 되겠네. 연애 박사, 배 박사. 연애 궁금한 거 있으면 배 박사에게 물어보세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롱톤이네요, 그죠? 연애 박사, 배 박사. 연박, 배 박. 예. 이거 좋은데요? 뭐 잘못 먹었냐고 하신 분 있고. 이론 머스크. 일곱 명을 뭐 한 달씩 만났다.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기간의 중요성. 아니까. 아이, 그래도 예. 한 달보다 더 많이 만나셨겠죠. 결혼하자고 했던 남자친구를 네. 거의 한 10년 만났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씩 일곱 번이랑 한 명을 10년 만났다. 나의 젊은 어떤 나날을 함께 그냥 보냈다. 아니, 한 분하고 10년 만나고 싶으세요? 한 달이라도 일곱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한 명과 10년 만나고 싶죠. 저는 그쪽 타입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아니,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명씩 이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누구를 뭐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 그러면 1년 한 사람이랑 사귀는 거랑 한 달에 한 명씩 10번 사귀는 거랑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어른들이 꼭 그랬어요. 뭐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이성을 만나봐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이성인지 알 수 있다.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가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누가요? 다음 사연.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누가 이긴 겁니까? 친구가 이긴 건가요? 사연자가 이긴 건가요? 저는 친구가 이겼다고 보는 아니 사연자가 이겼다고 보는데 네네. 배디는 친구가 이겼다고 하니까 그럼 1대1로 나뉜 걸로 보고 네. 이분은 그냥 어떻게 승부차기 갈까요? 골든골? 축구 모르시죠? 잘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불송치. 아, 불송치. 네. 불송치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저희가 하면서 처음 나온 그럼요. 이제는 이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이거 처음 불송치. 네, 맨날 뭐만 하면은 네. 훈방 좋지 맨날 그랬는데 불송치. 불송치. 좋네요. 자, 그러면 천사 누피님. 스타일이 비슷해서 은근 견제하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하루는 서로 색깔만 다른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에겐 너는 키가 커서 핏이 산다, 잘 어울린다 칭찬하더니 저한테는 확실히 키가 작으니까 귀엽네 이러더라고요. 헷갈려서 두 분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다는 건가요? 이게 한국말을 잘 못하시나? 왜요? 이거는 누가 낫다는 건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넌 키가 커서 핏이 산다. 이분이 낫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뜻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도 사실 여성분들에게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귀여워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엽네 지금 집착하고 계신 거야. 나 귀여운 게 이긴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아. PC 사는 거랑 귀여운 거랑. 근데 옷을 입고 나왔으면 PC 산다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귀엽다고 하는 건 그냥 넘기려고 하지 않았나. 아. 귀여운 게 최강이라는 썰도 있대요, 근데. 아, 귀여운 게? 네. 귀여운 게 최강이라고요? 어느 나라에 써 있는? 아, 그럼 어떤 여성 스타일을 좋아하죠? 섹시한 스타일? 아니면 귀여운 스타일? 아니, 왜 이게 자꾸 반대로 와요? 아니야, 궁금해서. 네. 아, 저는. 회식을 자주 안 해주니까 이런 데서라도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귀여운 쪽. 아, 귀여 근데 그럼 왜? 예? 귀여운 아니, 게... 남자랑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어. 예. 아니, 그리고 야구로 치면은. 네. 핏이 진짜 좋은, 틀이 좋은 선수가 누가 있죠? 뭐 구자욱 선수, 아, 예, 예, 뭐 김지한 선수, 옛날에 뭐 이대형 선수, 이대형 선수, 박용택 선수 있었고, 예, 예. 예. 그러면 기현 선수, 그 유희관, 유희관, 어, 왜 진 거 같지? 유희관 핏이 귀엽지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진 거 같지? 예, 아,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네. 저는 그래도 사연자님 최준석 선수 핏이 좋다. 누가요? 최준석 선수 핏이 좋다. 이런 얘기 하나요? 핏이 좋다고요? 네네. 아니요? 하나요? 어, 네. 몸이 좋다 그러죠? 몸이 좋다 그러죠. 예. 예. 그러면 판결 내릴까요? 어... OS 핏이 좋다라고 하신 분 있고. OS 핏에? 예. 저는 어떻게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이 좀 사연이 좀 애매한 사연들이 많네. 그냥 저는 친구가 압승이다. 귀엽다고. 핏이 좋다. 아, 핏이 좋다? 예. 아,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너는 아, 못생겼는데 핏이 산다. 뭐 이렇게 쓰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네. 넌 키가 커서 핏이 산다. 이거는 일단 그 저희가 말하는 이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 그렇죠. 옷걸이가 좋다는. 네. 네. 아무거나 그냥 입혀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귀엽다는 말은 약간 옷이 잘 안 어울린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비교된다. 비교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넌 쟤랑 똑같은 옷 입으면 귀여워지니까 네. 입지 마. 그럼 이런 귀엽다고 하신 분은 동대문으로 아니면 갤러리아로 보내드리죠. 네. 없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친구가 이긴 걸로? 친구가 이겼죠. 구속. 누가요? 사연자 구속. 아, 귀여워. 귀여운 분 구속. 어이구. 예. 자, 아유미의 큐티 허니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희판이 형 오늘 귀엽네. 요거 이거 너무 성질 안 같지 않아? 그거죠. 우베의 시살. 다 알고 있잖아. 아, 만나도. 나 왜 티 안 줘? 이따 드릴게요. 이따 생일 선물이에요. 그립톡도 줄게. 그립톡 하고 다녀야 돼. 생일 선물이고. 저스도 생일 선물. 다음엔 그 티 입고 해야겠다. 방금 우리가 그 배튼 올 때 이제 항상 뭐 세팅하고 오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옷 빌리는 비용보다도 수련료가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튼들이 또 더 좋은 또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또 낫지. 왜 이렇게 꾸르륵거려? 응? 왜 이렇게 꾸르륵거려? 배고파. 아, 이 맑은 눈방울로 배고파. 여기 요즘 SNL 크루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견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그 말 막눈광. 막눈광. 그 김하영 씨랑 혁수도 한번 오지 않았습니까? 혁수는 원래 원년 멤버고. 혁수랑 저랑 또 친하거든요. 친구여서. 아, 그렇구나. 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제가. 노릇 시작했습니다. 배송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유법관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띨띨님 거 좀 소개해주세요. 네, 가족여행으로 해외를 갔는데 저희 형이 영어를 좀 잘하거든요. 전 여행 내내 영어 못한다고 그간 학원비가 아깝다며 온 가족한테 구박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식당 주문도 기념품 살 때도 공항에서도 호텔에서도 모든 일을 다 하는 형이 하는 걸 보고 있자니 편하고 좋았어요. 솔직히 이건 여행 내내 구박받은 제가 진 걸까요? 여행 내내 독박 쓰고 혼자 일한 형이 진 걸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야.
이게 누가 이긴 건지 이걸 모른다니 닉값을 하시네요. 그렇죠? 이띨띨님. 저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예. 네. 뭐요? 저는 형이 이겼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왜 그러냐면 형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무조건 형이 멋있어 보이겠죠. 네. 예. 영어를 사실 뭐 해외여행 가지 않는 이상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거기 그쵸. 가서 뭐 영어 몇 마디 한다고 그게 힘들 것 같지는 않고 예. 온 가족한테 구박을 받았다는 게 동생이 학원비가 예. 아깝다고 한 게 저는 동생이 졌다고 보는데 그렇죠. 대놓고는 이제 구박했고 이제 막 뒤에서 막 별리게 다 했을 겁니다. 쟤 왜 온 거니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형이 독박을 썼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표현을 한 건데 형도 독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가족들 부모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있고 예 그냥 형이 무조건 유능하고 훨씬 똑똑해 보이고 모든 압승인데 형이 독박을 썼다는 거는 자격지심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봤었는데 네. 네. 이띨띨님 아 근데 또 왜 또 아이디가 또 이띨띨이야 그러니까 네 값을 하고 있어 무능하고 띨띨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그만 패래요. 이건 울면서 문자 친 거 아니에요? 번역기는 무너졌냐라고 하신 분 있어요. 번역기 쓰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영어 잘하세요? 저 뭐 그렇게 못합니다. 영어 잘하시겠네요. 뭐 해외로 이제 많이 또 중계도 다니시고 아나운서분들은 영어를 다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나운서 중에 해외 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죠. 아나운서들은 국어를 잘해야죠. 아 국어를. 예, 우리나라 말을 잘해야 되고 이제 해외는 이제 저같이 출장 중계 뭐 이런 거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불편함 없었는데 요즘은 영어를 조금 더 많이 배워볼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 중계하실 때 보면은 네. 그 이제 상대 국가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예. 이란 막 그런 선수 압둘라 뭐 이런 비슷한 이름 말하실 때 예.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힘들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런 거 제일 잘하죠. 예. 선수들 표기법 이런 것들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름이 비슷하면? 아 그 아랍 쪽 이름들은 헷갈리죠. 예.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자 아무튼 영어 잘하시겠네요, 진짜. 전지훈련 아리조나로 많이 가셨으니까. Of course. Of course. Yeah. Next. 생존 영어. Next story. Yeah. Hurry up. Well, okay. 아 이거 판결? 아 판결? 저지먼데이. 자, 이띨띨님 구속. Bye bye. Bye bye. 예, 리포트 부르라고 하신 분 있고 I'm hungry You're guilty 리포트랑 저랑은 약간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제가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 리포터에게 이번에 동점이 되면 이 감독님께서 김성 감독께서 이번에 동점이 되면 리포트 나간다 그거를 저한테 전달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 출격 대기하라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3-2인가 스코어였는데 이제 3-3이 되면 니퍼트 나간다 그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니퍼 3-3 게임 스코어 6 게임. 그걸 니퍼트가 3-3 게임 스코어 6 게임. 이해를 하더라고. 6 플레이도 아니고 6 게임.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아하. 오래 있었잖아요 두산에서 눈빛만 봐도 알죠. 아, 6 게임. 네. 저희 마피아 게임 한번 오라고 해주세요. 예, 이 정도면 이 정도 언어 통하면 저희 마피아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아, 역시 판타스틱 4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너는 게임이다. You game. 그렇죠. 반쯤 한국인이죠, 니퍼트는. 아, 그럼요. 아, 니퍼트 참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네. 유희관도 마찬가지고요. 아, 워낙, 그래요? 오래된 두산 팬이니까. 니퍼트 유희관. 하나, 둘, 셋. 아, 유희관이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퍼트는 여기 나올 일이 없으니까. 두산 베어스의 그 목마른 역대 최고의 좌완 아닙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82년 원년 팬인데. 이러니까 제가 다른데 섭외도 안 나가는 예. 거예요. 워낙 두산 베어스의 오랜 역사 동안 좌완의 그 무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배송제 반민영 하신 분 있는데.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7593님. 초등학생 때 급식에 소시지 볶음처럼 맛있는 반찬 나오면 꼭 제 몫을 뺏어 먹는 빌런이 있었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해 머리끄댕이를 잡고 탈탈 털어줬다가 선생님께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친구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음식을 상습적으로 뺏어 먹는 친구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소세지 양보하기 싫어서 머리채 잡은 제가 더 잘못했나요?
아, 저는 깔아놓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거에 대한 판결이 머릿속에서 안 나서 저희한테 의뢰한 거네요. 아, 그래요? 30년 전 초등학교 급식 소세지. 어, 이거는 지난 게 아닙니까? 30년이면?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세 바퀴 지난 것 같은데. 어... 야, 이 정도 뒤끝. 소세지 볶음. 아니, 근데 사실 도시락을 싸웠을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저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각자 싸우는 반찬들이 다 되기 때문에 뭐 네. 나눠 먹고 그랬는데 급식이면은 다 먹었으면 가서 또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급식이 남으면? 음식이? 어, 유희관의 도시락 세대인가요? 저도, 아니, 저희는 이제 저 때는, 아, 저 때라 그런 건 좀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수업을 좀 운동 때문에 4교시만 하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 도시락을 저희는 먹고 운동화를 하러 나갔어요.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싸웠군요. 네네. 급식 시절인데도. 네네. 예. 그랬는데 저희 때는 이제 뭐 집에서 싸준 반찬들이 다르니까 나눠 먹고 뭐 그랬는데. 그렇죠. 어떤 친구는 하루는 도시락 통에 밥만 가지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 빌런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밥에다가 반찬들을 먹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과연 밥만 싸웠을까? 전 항상 의문입니다. 분명히 중간에 먹었어요. 아, 중간에 예. 먹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밥만 싸주시겠어요. 어... 예, 물론 이제 본인이 싸웠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 저희 어머니가 네. 전 도시락 세대인데 네. 항상 이 진미채랑 어... 그 멸치볶음. 항상 그 반찬이죠. 콩자반. 예. 어, 콩자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반찬. 건강 밑반찬들을 깔아놓고 네. 메인 디쉬를 넣어주실 때가 있고 안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돈가스라든가 어, 소세지, 돈가스. 소세지 같은 걸 인기 좀, 많죠. 예, 그런 거 하면 이제 쉐어를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저는 좀 밑반찬 위주로 나와가지고 좀 친구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아니, 근데 밑에는 후라이가 들어있지 않았나요? 네? 밥 밑에는? 어, 놀란 것 같은데 지금. 후라이는 밑에 깔아야 국룰이죠. 아, 그렇죠. 따끈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뺏기면 안 되고 어, 꼬마 돈가스 이거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급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 제한 거의 공평하게 주잖아요. 그렇죠. 어. 왜 그러면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뭐 세 개 이렇게 주는데 네. 그걸 뺏어 먹는다. 근데 소시지는 지금도 저희가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머리끄댕이까지 잡았어야 됐나, 소시지 볶음. 좀 나눠 먹을 수도 있지, 친구와. 음흠. 근데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뺏어 먹는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 이 두 분 기회 되면 언제 회식 때 불러가지고 소시지 볶음 사드리고 싶네. 이게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뭔가 얄밉지 않게 뺏어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네, 그냥 갑자기 어 뭐야 소시지 남겼네 팍 하면서 무슨 그 감옥에서 네. 어 무슨 다른 재수사 걸 뺏어 먹듯이 네. 그렇게 먹는 인간도 있어요. 어, 사실 네. 말 한마디가 이제 천장빛을 감는다고. 그렇죠. 이거 나 소시지 하나 더 먹어도 돼? 이러면은 네. 기분이 또 덜 상할 텐데 네. 그냥 뺏어 먹었지 않나. 어, 너 안 먹니? 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 있고. 안 먹는 거야? 약간 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냥 이제 무슨 그 범죄자 중에 네. 어, 일진처럼 네. 팍 가져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참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실 음식 뺏어 먹는 게 저희 둘 입장에서는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30년이 지났지만 네. 이거는 친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소세지 뺏어 먹은? 네. 어, 그렇죠. 저도 지금이라도 네. 사죄의 의미로 네. 밥을 1년에 한 번씩 크게 사라. 오. 소고기나 예. 이런 연락이 될까요 두 분이? 혹시 연락이 된다면 네. 아직도 인근에 살고 계시다면 그럼. 예 이런 거는 꼭 갚아라. 그럼 1년에 밥 한 번씩 사는 걸로 그렇죠. 판결을 예 소세지 대신 소고기로 네. 예. 네. 내 반찬을 지키는 팁 같은 거 있습니까? 싸운 적 있어요? 지키려고? 아니, 지키려고? 아니, 뭐,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등치 보면 아시겠지만, 네. 밥 먹을 때 그렇게 친구들이 제 곁에 오질 못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된다. 빨리 먹어야 된다. 예. 어, 저는 뭐, 이게 주위에서, 주위에 오질 않기 때문에 반찬을 뺏길 일이 없었어요. 네. 네. 역시, 참, 다르죠, 진짜. 왜요? 어. 학창 시절에 좀 그 무서운 스타일이었나요? 아니요. 저 그냥 되게 잘 지냈을 것 같은데. 잘 지냈어요, 저는. 그렇죠. 뭐 야구부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네. 일반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그런 오락부장? 약간 그런 걸 많이 했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야구 선수가 무슨 아 야구부가 무슨 오락부장을 해요?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 항상 나가서 오. 춤추고. 예. 네. 졸업앨범 그 맨 뒷장에 수학여행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장면들이 거기 항상 전 나왔습니다. 춤추고 있는 장면들이. 어허, 어, 예. 잘 어울리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학교들은 다른 반들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인기가 많았잖아. 그래서 반장이 되는데 전 친구들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반장이 됐던 야. 네, 그런 사연이 있죠. 네. 저희 때는 저도 이제 야구부가 있던 학교였거든요. 중앙고등학교. 중앙고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환영. 김환이 제 이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SBS 후배이기도 한 거죠. 거기 예. 홍성훈 선배랑 김지호 선수가 그렇죠, 나왔죠 그렇죠. 중앙고. 예. 예. 더 위로 가면 뭐 최훈재 선배. 예. 이승용 선배. 중앙고 나오셨구나. 더 위로 가면 최불암 선배님.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네.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 저희 때는 야구부나 축구부 이제 선수들이 친구들이 거의 잠만 잤어요. 수업 시간에 피곤하니까 얼굴도 사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거의 잠만 자고 어느 순간 오후 시간 되면 사라지고. 그 항상 그 드라마에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예. 그 맨 왼쪽 끝자리 그렇죠. 그런 쪽 창가 쪽 그쪽에 예.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자고 선생님이 깨우지도 않아요. 예, 어차피 야구부 축구부인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운동부는 그냥 거의 같이 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응원만 했죠. 뭐 그 시절 얘기죠. 지금은 예. 그럴 수가 없고 네. 수업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은 그래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시합을 못 돼요. 네,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법이. 그게 네. 그렇게 가는 게 맞긴 하죠.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이분 저는 구석이라고 봅니다. 친구. 그럼 밥은 어떻게 사죠? 예? 밥은 어떻게 사죠? 아니 콩밥을 사야 되나? 예. 네. 자 어쨌든 이분 구석.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체감상 30분 동안 소근소근 통화하셨어요. 솔직히 5분 내면 저도 참았겠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통화 좀 끊으라는 시그널로 거짓 기침을 계속하다가 운전기사님께 조용히 해달라고 오히려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아니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무조건 고속버스에서 통화한 그분 잘못 아닌가요? 이민희님의 사연인데. 네. 30분 동안 고속버스에서 소곤소곤 통화를 했고 근데 이제 신경 거슬려서 통화 좀 끊으라고 이랬더니 운전기사님이 뭐라고 하실 정도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 되게 작게 부르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엄청 크게 부르고 본인이 소근소근 통화했다고 하지만 주위에서 들렸을 때는 시끄럽게 들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버스에서는 이게 통화를 하면 안 되죠. 네, 통화를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통화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분들도 잠을 못 자잖아요. 사실 고속버스는 이제 지방 가시는 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거리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주무셔야죠. 네, 저는 이 통화하신 분이 잘못이지 않나. 그렇죠. 고속버스나 뭐 KTX 이런 데서는 이제 통화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안내 방송까지 나오죠. 그리고 그 말하면 안 되죠. 뭐요? 기차에서는 KTX, SRT. 그건 말해도 돼요? 그 정도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SRT랑 KTX는 예. 그 승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지나다니면서 자리에서 만약 통화하면 전화 끊어주세요. 말을. 맞아. 예. 그거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필요한 제재고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SRT는 민영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는 항상 뭐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는데 극장 가면 제가 피해를 준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뒤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영화 제 머리 때문에. 극장 가면 어떻게 양갈래로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구장에서도 제 뒤에 앉으신 분들은 머리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있어가지고 이게 피해 주나요? 이게. 극장 영화 갈 때는 사실 이렇게 약간 그 오데오 가르마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예, 예. 이렇게 하고 가면 뒤에 분이 안 보이겠네요. 안 보이긴 하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좋아요? 팡 PD? 오늘 또 궁둥이 팡 한번 맞으려고. 앞에 팝콘 올려놔도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맨 뒤에 앉아야 되겠네요. 이 머리는. 그런 방법이 있었네. 맨 뒤 자리를 선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핸드폰 거치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근데 이분은 지금 소곤소곤해서 제가 보기에는 옆자리에 앉은 이민희님만 거슬렸던 것 같고 네. 앞뒤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앞뒤에 있는 분들은 말을 못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아이여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괜히 말했다가 이제 뭐 사소한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싸움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요. 이럴 때 전화 좀 끊어주세요 하시던가 아니면 예.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던가. 네. 나서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나서진 않고요. 불의를 보면. 네, 제 앞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고 뒤쪽에 사고 있으면 몇 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네? 뭐요? 왜 봐? 그 이러는.
뭐? 뭐 할 말 있는가? 딴 데도 보는 거지. 어? 할 말 있어? 딴 데도 보는 거지. 어. 예. 아, 또 옷이 내가 이러니까. 마동석 같은 분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 근데 목소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남성분이. 그렇죠. 어, 이렇게 미성의 목소리였는데. 예. 돌아보니까 이러고. 미성이었는데 싹 보니까 마동석 형님 같은 분이 계시면. 어, 그러면 뭐. 화장실 불이 켜져 있나? 아, 예. 오늘 배디 구속시켜야겠네. 김종국 씨 같은 분. 어. 예, 목소리는 미성인데. 네. 그리고, 근데 영화관에서 이제 네. 폰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테러죠. 아, 눈 테러. 그쵸. 귀 테러는 사실 영화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불빛. 불빛. 네. 예. 근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무음으로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벨이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슬리긴 하지만 그분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끊으면 네. 에 몰랐나 보다. 네. 그런데 전화 오면 이렇게 내, 보다가 내 거 울리는 줄 알았네. 보다가 개인기 받는 분들 있어 가끔. 아 받는 분들 세요. 나 지금 영화 보고 있어. 아, 나 지금 이따 이따 전화해. 두 시간 좀 있다. 어 아니야. 그래서 은근히 용건 다 얘기해요. 어.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그 제가 영화관에서 봤던 분 중에 그런 분들을 퇴치하는 제일 심플한 방법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곧 시작하는데 이제 폰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전화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표로 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창피하잖아요. 네. 그냥 와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뭔데 끌어 말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해결하니까, 어이구, 네. 후다닥 끄더라고요. 왜 그럼 거기만 다 쳐다보니까. 그렇죠. 폰 좀 꺼주세요! 이러니까 되게 다들 속 시원해 하더라고요. 오, 네. 좋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써먹어봐야지 라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못 써먹고 있어요. 그래요? 그냥 뒤도는 것밖에 못해요. 귀엽네. 뭘 귀여워요. 네. 할 만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구속! 구속! 동방구속! 동방구속이요? 아니 기침으로 이미 다른 분들을 불편하게 했잖아요. 아 네. 다른 분들은 이 통화하시는 분을 모르고 결국 기침하는 분이 이분이 더 빌런이 된 거잖아요. 예. EJ를 하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더 심한 빌런이 됐습니다. 반전이네. 그렇죠. 왜냐면 기사님이 뭐라고 하실 정도니까. 식스센스 이후에 최고의 반전인데요. 난 이분을 네. 또 동시에 구속시킬 줄 몰라요. 쌍방과실에서 손잡고 구속. 알겠습니다. 네. 자, 왕머리즈님. 옷가게에서 알바하는 친구를 보러 갔다가 친구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권유한 티셔츠를 입어봤어요. 좀 작더라고요. 벗다가 옷이 머리에 꼈더니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냅다 티셔츠를 잡아당기다가 목 부분이 다 늘어났습니다. 친구가 이 지경이 된 옷은 사야 한다길래 누가 옷값을 내야 되는지 말싸움을 했는데요. 이건 안 들어가는 옷을 꾸역꾸역 입어본 제가 더 잘못한 건가요? 억지로 옷 벗기다 옷감 상하게 한 친구가 잘못한 건가요? 사실은 억지로 옷 벗기다 옷감 상하게 한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약간 편파로 오긴 했어요. 이거는 쌍방가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머리가 어느 정도로 크면은 티셔츠 목 부분이 늘어날까요? 그 정도인 분들 없는데. 저는 약간 좀 셔츠 계열의 옷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머리 티셔츠 입을 때 머리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뒤집어 입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단축 끼우는 걸로. 네, 만약에 네. 셔츠를 입어야 된다. 그런 니트를 입어야 된다. 그럼 입고 저는 샵에 갑니다. 옷을 갈아입다가 이제 그렇죠, 그게 맞죠. 네, 머리가 망가질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머리가 항상 이렇게 정갈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정갈하다고요? 네? 정갈하다고요? 얼마나 정갈합니까? 네, 네. 옛날 그 대감님들이 쓰듯이 네. 다 쓰듯이. 정갈하게. 대감과는 정반대 머리인 것 같아요. 뭐 뼈작가님이 예. 많이 웃으시는데. 예. 전갈 꼬리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정갈이 아니라. 네. 젓갈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욕하신 거 아니죠? 예. 자, 아무튼. 이거는 왕머리즈. 왕머리인 이 사연자 분이. 네. 좀, 일단, 1차적으로. 뭐, 이번에, 부모님을 구속시켜야 되네. 부모님이 죄가 없으시겠죠. 아니 근데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머리 유전적으로 사실 이것도 유전 아닙니까? 아 누구를 함께 구속시켜야 되나요? 이거 연좌제로 가네요. 네. 그러니까 야 패드립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 먼저 부모님. 하다 부모님 죄. 와. 먼저 부모님 끝내셨잖아요. 아 저는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예.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뇌도 크게 나와주신 거 아닙니까? 어, 어. 그렇죠. 뇌 용적이 크기 때문에 이제 머리도 되게 좋으실 거고 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네, IQ도 높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은 오히려 노력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셔츠만 입는 걸로 이미 인생의 방향을 정했어야 되는데, 네, 네 머리를 낄 필요가 없는 셔츠만 입을 것이지 티셔츠에 혹시 하고. 희망을 가져봤던 이 왕머리님이 잘못이 9대1 정도로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친구는 그냥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또 있었겠지만 1 정도 잘못한 이유는 전 친구가 잘못했다고 봐요. 왜요? 친구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권유를 했잖아요. 네네. 옷가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아 매상 은근슬쩍 친구한테 옷을 팔으려고 한 거죠. 한 패다? 네. 어. 왜 그러냐면 옷을 팔아야지만 자기가 더 뭐 이렇게 인센티브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어, 잘 어울린다. 그런 쇼핑하러 갈 때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옷가게 주인분들도 어, 이거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혹해서 사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친구가 더 나쁘다고 보거든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중이니까 실 친구 잘못이 좀 더 포함돼야 된다. 네. 그럼 몇 대 몇으로 봅니까? 과실은? 저는 6대 4. 6대 4죠. 그렇지만 왕머리도 잘못이다. 왕머리가 사실 잘못이죠. 어. 예,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들 아, 난 셔츠밖에 못 입어. 이렇게 사양을 했어야 되는데. 아, 네. 예. 친구가 잘못이 있는 부분 약간 놀리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입어봐. 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게. 예. 친구들은 보통 사지로 몰거든요. 어, 아니, 어? 안 본 사람 많이 독해졌네. 야, 요거는 어울릴 것 같아. 너 아무리 머리가 크지만 이건 들어간다. 들어가다 보자. 이런 식으로. 어. 약간 아니, 친구들끼리 500원 콧구멍에 넣기 막 이런 거 하듯이. 아니, 그러고 나서 베디의 티셔츠를 봤는데 목이 많이 늘어다니는데. 아니. 그리고 또 셔츠를 입었네, 둘 다? 아니, 많이 빨았거든요. 아니, 네. 아, 그래. 많이 빨았어. 많이 빨아서 그런 거 아니면 입다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잣댄. 아니, 봐봐. 팡디 티셔츠는 목이 안 늘어 있잖아. 안 늘어나 있잖아, 너. 이게 그. 아 근데 작가님도 목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어? 어, 다 다르네. 어. 아, 저는 요, 목 부분에 있는 두께라 그러나요? 예, 라운드 되는 거 두께가 좀 얇아가지고 늘어난 그 착시 현상입니다. 어. 예. 아, 그렇군요. 그렇고요. 솔로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자, 그럼 이거는 6대 4? 어쨌든 그러면 친구분은 벌금형? 네. 친구분은 벌금형, 왕머리님은 구속. 어,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셔츠만 입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희찬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버스 빈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급하게 오더니 대신 앉더라고요. 그러다가 방지턱 넘을 때 스텝 꼬이면서 제가 발을 모르고 꽉 밟았는데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일부러 말년 병장처럼 말 흘리는 척 죄송합니다까지만 하고 발음하고 다를 묵음 처리했어요. 이건 제가 이긴 거죠? 복수 성공으로 쳐주시나요? 아 다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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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좀 잘 맞네 오늘. 그럼요. 저희 이법관 체제 좋습니다. 예. 자, 버스 빈자리에 앉을 때 이거는 쟁탈전이 심하죠. 네. 예. 버스 빈자리는 당연히 지하철보다 버스 쪽이 훨씬 더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큰 것 같아요. 흔들리니까. 근데 요즘 버스에는 그 좌석표가 있지 않나요? 어떤 그 뭐 A열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그 고속버스만 아~ 있고 이제 일반 시내버스나 뭐 없죠. 빨간색 버스, 광역버스 이런 거는 없죠. 어~ 먼저 앉는 게 임자죠. 예. 어, 신박한데 지정좌석제 되면 어떨까요? 시내버스예요? 네. 근데 시내버스는 한 곳에서 타서 한 곳에서 내리질 않으니까 이게 군데군데 들리는 데가 많잖아요. 매번 앱으로 그걸 신청하는 거죠. 어. 나 지금 탈라 그러는데 3분 뒤에 좌석. 어? 500원 더 비싸. 찜! 아. 근데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 그럼. 네. 불편하실 것 같아. 그게 더 오히려. 어, 좌석 그렇군요. 뺏기는 것보다. 자. 근데 이거. 노약자 오열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자리 중에. 예. 예. 어. 예. 그러고 선지정 요금 500원 추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는 거죠. 저. 제가 저기 광화문까지 이미 예약돼 있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가시면 됩니다. 어, 그럼 괜찮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배성재 미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예, 버스 민영화할 때나 가능한 발상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알겠습니다.
사람 좋은 척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버스는 위인이 쏜다. 저희가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전체적으로 전세냈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가십니다. 프로포즈 하는 거네요. 버스로. 아 시내버스 프로포즈. 예. 자 이희찬님 주삼 이런 식으로 방지턱 넘을 때 발을 밟았는데 얄미운 사람에게 복수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발을 밟혔어도 이분은 앉아서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편하지 않을까? 서서 가신 분이 더 발이 더 아프지 않을까? 그렇죠. 네. 발 밟은 거는 사실 뭐 한 10초 가나요? 네. 근데 누가 밟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그렇죠. 베디 같은 분이 또 밟으면 제가 밟으면은 네. 죄송합니다로 안 되고 네. 누우실 수도 있죠.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아무튼 뒤에서 사람이 급하게 앉았다는 것도 약간 주관적이니까 저는 발 밟은 게 확실해서 이분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복수를 그럼 성공한 건가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복수의 대가는 구속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지 않다. 예. 법보다 주먹이 우선인 건 없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못 앉는 것도 억울하지만 네. 구속돼서 많이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구속되면 버스를 타나요? 그 각장 버스 타죠. 고속 버스 타죠. 편안하게 가세요. 편안하게 앉아. 그거는 지정 좌석제예요. 그거야 말로 지정 좌석제. 무료 지정 좌석제입니다. 아,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타봤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영화로 봤어요. 네. 예. 광고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뭐라고? 오늘 쉬고 너무 춥지 않아요? 엄청 춥냐고? 네. 아 이렇게 재채기를 하지? 너네들이 다 막아놨지. 담요가 패딩 입어 패딩. 춥다는 건 뭔가 여기 귀신이 지나갔다는 뜻이야. 아 저기 너무 열려 있어. 배성재 10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함께 하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드리고요.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오랜만에 뵀는데 합이 네. 더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 자주자주 좀 왔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요. 아 다음 주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5월 25일 토요일 배성재 10 임나우 브리즈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곱창 다음 회식에 곱창집에서 할까? 오 좋죠.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뭐라고? 곱창 좋아해요 저. 아 갑자기. 목이 계속 목 아파? 노래방 갔다 왔구만 또 아니 아니 말을 하니까 이제 목이 삽니다. 아니 근데 스팸 문자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진짜 요즘? 왜요? 막 무슨 투자 관련 스팸 뭐 이런 게 막 말도 안 되는 광고들이 뭐야 이거 문자도 스팸으로 오네. 맛있겠다. 스팸 맛있지. 막간을 이용해서. 아 진짜로? 아 괜찮은데. 아 진짜로 오빠 지금 몇 번 연속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테스트 타임. 기다렸어. 나 뭐 엄청난 거 아니야?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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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 자, 뭐예요? 생일 우승 샴페인. 아오. 아,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 로제. 아오, 로제 좋아하는 맛있어. 이거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예요? 아, 또 현금을 또. 아니, 에? 아니, 또 현금을 이렇게. 아. 설마 편지 아니죠? 편지야. 편지예요. 열어봐야 돼, 열어봐야 돼. 열어봤는데 뭐. 다음 주 계약서 써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그림. 아 뭐예요? 아 티셔츠. 아, 예은이가 주는 거 아니야? 아, 나 뼈다카님이 또 나와서 생일 선물 좀. 예은이 열어야. 부담되네, 약간 그랬는데. 이게 뭐? 아, 그거는 저희 우리 청취자님 보내신 건데 나눠서 커피. 커피. 나눠요. 잘 먹겠습니다. 오, 저희 다음 때 이거 입고 와야겠다. 사이즈 맞겠지? 오버핏이라서 아마 잘 크게 맞을 거예요. 어요? 그립토. 아, 안 닮았는데. 내가 살 쪘을 때. 많이 빠졌지. 어? 살 쪘을 때. 이거 거의 그 선생님 같아. 백일섭 선생님. 내 닮은 걸 잘 찾아낸다고 했죠. 이 그립토는 약간 백일섭 선생님 맞네, 같지 않나? 맞아.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 이건 가면서 읽어볼게요 차에서. 아니 그 그림을 봐야 돼. 아, 아 그림 그거 내 거 누가 그렸잖아 그림. 뭐요? 아 얻고 아, 있는 거잖아. 어. 오빠 얻고 있는 거? 어. 그거 직접 그리신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아, 나. 아 그것도 같이 들어 넣었어요. 아 그거 나 봤다니까 방송에서. 방송 좀 그만. 오 진짜 잘 그리셨다. 아, 편지 혼자 봐요. 왜 오빠 지금 같이 봐요? 어, 왜 봐요? 편지를 봐. 그림 보려고 그런 건데. 어, 여기 메시지도 있네. 배성재 오빠 집에서 회식하는 그날까지. 맞아요. 희가나라고 부르세요. 네. 아, 뭐 아, 근데... 말 놓고 싶다고 편지에 써서. 아, 없어 보이게. 아니 그렇게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 근데 저는 말 편하게 하는 게 더 그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말이 안 나와서 한 얘기. 아 막상 말을 놓고 싶은데 내 얼굴 보면은 쉽게 쉽지, 말을 말을 쉽지 않지. 나도 몇 년 걸린 거야. 아, 말 편하게 하세요. 아 이거 이건 그냥 넣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먹기 좀 그렇잖아, 그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근데 방송에서 생일하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했었나? 방송 한지 얼마 안 됐잖아.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당연히 그래. 최강 야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 생일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이랑 피디님 생일도 챙겨야겠네. 여자랑 딱 샴페인 터트리면 로제 샴페인. 혼술 아니야? 어? 혼술 할 것 같은데. 배고프시면 나중에 샐러드도 드릴까요? 아유. 같이 먹을까? 배고프니까 네. 조금 먹자 그러면. 응, 다 먹자. 같이. 결국에는 아, 그래. 결국 케이크를 줬는데 여기 다 먹으려고 산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 케이크가 지금 넘쳐나. 내 생일부터 지혜 생일이랑 이거 하고 예인이 생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 다 같이? 나랑 같이. 이것만 될까요? 네. 얼굴에. 왜? 아, 그럼 곰 고른 거구나. 그럼 두 명 하나, 고른 거. 하나, 둘, 셋. 이걸로도 찍어줄게. 너 왜 까치발이냐? 아니, 높이를 맞추려고.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먹죠? 아니, 배고프세요? 아니, 이거 꼬르륵 소리 못 들었어? 다 같이 먹으면 되지. 이거 갖고 가봤자 어차피 나 못 먹어. 혼자 사니까. 왜 또 한마디 하려다가 왜 또 내 눈치 보고 아 이래서 희가 나라고 못 하는 건지. 집에 또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 누가? 엄마. 아, 내가 누구야? 엄마를 말하게. 어, 이 부분?
아니야, 아니, 곰은 나도, 곰은 나도. 곰 어떻게 나도 저거. 응? 그럼 다 먹어. 여기서 먹고 가야 돼. 다 못 먹어. 저기 나 생일 때 케이크 부풀고 저기 앞에 계시는 경 경피님도 드리고 여기 11시에 딘딘이에요? 한 조각 놓고 가. 아니, 오늘은 안 할 수도 있어. 모르겠네. 무슨 케이크인데 이렇게 노래? 초코 케이크인데 케이크 안에는 초코. 하나만 줄 거. 이거 자를까? 이거. 어째 잘라줘 그거 어때? 왜? 반갈래. 아, 이거 감동이네. 호박 케이크 아니야? 아, 케이크는 그 탕양. 야, 그거 안 들어가겠다야. 접시. 케이크는 샀어요. 아, 진짜로? 팡팡. 아까 뭐였지? 궁디팡팡. 한국민. 어, 한국민 와. 부산 반갈주 아닙니다. 이거 할 때 아까 왜 폭죽 터트려 주셔야죠. 팡! 팡! 어? 야, 그, 들어가냐? 뒤집었어요. 그럼 곰은 없는 거네. 야, 분명 내가 어저께 그 포크를 봤는데 어디서. 저거 뭐야? 젓가락 빨대로 먹는 거야? 네. 어? 젓가락이 모자라? 젓가락이 없어. 어. 컵케이크네. 어, 바나나가 있네. 바나나 맛있네. 바나나?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뭘 많아? 뭐 좀 먹어. 아니, 드세요. 드세요. 아, 근데 이 종이팔 때는 개수가 많이 있어? 어, 네, 여분이. 이건 없어? 종이컵? 컵은 있어요. 컵은. 컵은. 저 위에 쇠젓가락 있는데. 쇠젓가락? 쇠젓가락을 먹으면 안 돼. 이때. 두개밖에 없는데. 아, 있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페랑 케이크는? 아, 쇠젓가락으로 먹어. 쇠젓가락 먹으면 맛없어. 맞잖아. 코박고 먹으라고? 바나나네. 그치, 바나나에 초코네. 잘 먹겠습니다. 아, 묘한 향인데? 바나나인구나. 뭐 지금 남는 거는 가져가실 거죠? 그거? 난 가져와서 케이크 뷔페로 먹었어. 겁나 맛있어. 케이크 네 개. 은근 이제 내일 아침에 먹으면 맛있다니까. 오. 맛있네. 남는 빨대 있니? 어, 빨대 오빠. 어, 빨대 줬잖아. 어? 아, 방현이도 줬어. 아. 빨대 너무 아깝다 근데. 아니, 재밌는 거. 있다. 노래 먹지. 나도 있어? 맛있나? 왜 그렇게 먹어? 응? 왜 이렇게 숨어서 먹어? 더워서 먹는 거 같잖아. 아니, 내가 여기 아까 봤는데 너무 허겁지겁 먹길래 내가. 어. 너무 내가 취해 보여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아니, 팡피디님이 사온 거예요, 이거? 오. 케이크 많이 샀나 봐. 기념일 때. 아. 이렇게 자꾸 피디한테 시비 걸어. 누가? 피디한테 시비 걸었던 게스트가 누가 또 있지? 없지? 그분. 누구? 갑자기 도라에몽 덮고 심형. 아, 심형. 너 다 먹었어? 응? 너 다 먹었어? 더 드릴게. 하나 더 줘. 아니 괜찮아. 뭐 괜찮아. 좀 더 드릴까요? 응. 좀 더 크게 잘라. 아니 딱 그 매니저 먹으러 갈게. 좋아. 두 개. 난 잘 먹었어. 아직 한 반 남았어. 응. 조금만 더 드릴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좀. 모라끼는 식사를 못 하고 왔어. 네? 모라끼는 식사를 못 하고 왔어. 밥을 못 먹고 왔어. 아, 점심 먹었어. 저녁 안 먹었지.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피식하면 안 되겠네. 응? 다이어트 피식하면 안 되겠네. 응, 그날은 치킨데. 아니 왜 이렇게 더가우스 먹는 척 먹어?
먹으면서 서로 빼서 뭐 뺏겨? 어? 먹다 보면? 최준석을 피해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건. 뭔가 먹는 장면은 약간 입속을 보여드리는 게 화면에 잡힐까봐 예의가 아니라 그냥. 하긴 야구 선수는 저거에서 조금 먹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귀신같이 잡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와 진짜 깨작깨작 먹는다. 곱창집은 어디에요? 역삼동. 라움 가봤지. 예, 결혼식장. 그 바로 앞에 있어. 맞은편에. 옛날 슈퍼월드 있는데. 뭔가? 골프 연습장. 경복 아파트 사거리네. 나도 거기 잘 사는데. 리뉴얼했어. 바닥만. 좋은 데서 사시네. 드시는 동안 오프닝 먼저 따고 있을까요? 다 먹었어요? 아니, 어차피 오프닝 따야 돼서 추천해 먹어. 다 먹었어. 숙보. 시들해졌던 방탈출. 야외 방탈출이 등장하면서 다시 인기.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Boys Like Girls, The Great Escap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시들해졌던 방탈출, 야외 방탈출이 등장하면서 다시 인기였습니다. 한동안 방탈출이 굉장한 인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들해지나 했더니 요즘은 야외에서 하는 블록버스터급 방탈출이 생기면서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외 방탈출은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거고 소요시간만 한 3-4시간이 걸립니다. 앱 안에 있는 증강현실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거라서 몰입감이 높다고 하고요. 심지어 1편부터 5편까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고 설정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기존에 좀 갇혀서 하는 방탈출이 약간 심심한 느낌이었던 분들은 스케일이 커진 야외 방탈출에 흥미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로 치면 미로 같은 거네요. 그죠? 예. 분대탈출이 진짜 짜릿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방탈출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매력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일상이 심심했던 분들은 야외 방탈출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솔로 탈출이 더 시급하죠. 자,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돌아오는 월간 유희관, 라디오 배법관 하는 날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방송 날입니다. 배법관, 유법관 두 명이 냉철하게 여러분의 사연에 승부 판가름을 해드릴 테니까 잘잘못을 명확히 따지고 싶은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코너 시작할게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배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할 뿐입니다. 방송이 나가는 바로 오늘 6월 1일이 생일인 오늘의 주인공 유법관 유희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생일날 이렇게 같이 보내니까 예.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디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합니다. 방송 전에 배텐 생파도 간단히 저희가 해드렸고요. 네네네. 생일인데 이제 오늘 녹음이니까. 네. 지금은 진짜 뭐 하고 있을까요?
토요일인데 생일 계획. 지금 뭐 결혼식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밤에? 아니 제 친한 형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제 생일날. 낮이잖아요, 낮에. 네. 근데 거기서 뭐 결혼식을 하고 뭐 디프리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일 파티도 거기서 해주겠다. 왜 그러냐? 신부 측에 이제.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인재풀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생일 파티 겸 디프리로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형님께서 뭔가 이제 그 인재풀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결혼식 말고 제 생일 파티 때는 오시면 되잖아요. 아 제가요? 초대하고 싶어서. 배송제도 합석 가능하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다 좋아하죠. 제가 알기로는 엄청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계층이죠? 네? 어느 층이죠? 그렇게 자세하게 파진 않았습니다. 아, 대충 던진 말이죠. 아, 네네. 덕담처럼. 네. 예. 가서 사회보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아무튼, 하필이면 제가 또 중계방송이 있네요. 아, 6월 그래. 1일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 아무튼 그 요즘 다 가진 남자들 생일 선물로 원하는 거 있습니까? 생일 선물이요? 딱히 요즘에는 뭐 이렇게 무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건 없고 생일 선물로 저희 베텐 MT? 네? 베텐 MT. 네. 여름맞이 MT를. 네, 여름맞이 MT. 베텐 MT는 보통은 겨울에 했었는데 네. 여름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좋죠. 어느 장소 원하세요? 그래도 간다면. 뭐 계곡이 있는 데가 좋게 계곡으로 가자. 약간 시원하니까 여름에는 거기 가서 뭐 이제 백숙도 먹을 수 있고 다 같이 뭐 수박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일본으로 간 적도 있고 제주도로도 간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스케일이 작네요. 작네요. 예. 계곡이라니.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디 뭐 푸켓이나 스키장도 간 적 있고. 그래요? 예. 많이 갔네요, 되게. 1회 MT가 스키장이었어요. 다 근데 스키를 탈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 대부분 타는데 제가 안 타서 저는 그냥 근처에 수목원 가서 겨울이지만 겨울 수목원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산책을 다들 놀고 와라 나는 여기 있겠다. 제 이기들이 들어온 이상 예. 앞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눈썰 매장도 갔었고 눈썰매 예, 재밌을 것 같은데 눈썰 매장은 다 같이 했죠. 예. 그리고 아무튼 여기저기 다니니까 아니, 눈싸움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스키장 가가지고 여름이니까 그러면 어디로 좀 시원한 데로 한번 가볼까요? 좋죠. 예, 계곡 뭐 아니면은 저기 뭐, 어디 뭐 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빠지 가평 뭐 이런 데 다 같이 바나나 보트 타고 어이구야. 네, 땅콩 보트 타고 너무 좋지 않을까? 플라잉 뭐 그런 거 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아니 가평은 또 우리 조 작가님이 깨고 계시니까. 회식 다음 날 나 가평 가야 돼. 가평 가야 돼. 계속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제 가평조로 불러죠, 저희가. 듣기 싫었어요. 네. 예. 빠지.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지가 뭐냐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빠지가 그 바지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 배를 이렇게 막 대 주거나 하는 그 바지선. 네.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수상 스포츠. 그렇죠. 레저 수상 뭐 스포츠를 그런...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그 네. 그 띄워져 있잖아요. 그 배가 뭐랄까? 강이나 그 천 위 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많이 이제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유희관 그 취미가 조립 블록. 네. 레땡이랑 피규어 모으는 거라던데. 네. 집에 딥하게 모으나요? 네, 집에 방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네. 방 하나는 이제 레땡 방이. 아, 진짜. 네, 진열장을 이렇게 다 해놔 한 네 개 다섯 개를 해놔 가지고 거기 다 안에 레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레땡 선물 같은 거 받을 때 좋나요? 아니면 아 이거 다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레땡을 하는지 모르니까 레땡 선물을 안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레땡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약간 좀 부자, 네, 부자의 취미라고 약간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집에서 혼자 그 인싸인 유희관이 네. 혼자 레땡을 하고 있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데. 사람들 불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혼자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레땡이 정말 이 정교한 게 예. 하나라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네, 이게 완성이 안 됩니다. 섬세한 작업이고 제가 은퇴했을 때 좀 시간이 남았을 때 예예. 그때 좀 취미를 붙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나 이제 레땡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서 혹시나 저에게 선물을 보내줄까봐. 아니 근데 뭐 방송 보면은 어필은 많이 했는데 레땡 좋아하신다 그러면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예예. 그래서 어필을 했는데 하나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저 진열장 하나예요. 저희. 야, 꽤 많네요. 네.
와. 저는 예전에 레땡을 한창 선물로 주고받고 하던 그런 때니까 저한테 선물이 들어오면 만드는 게 이제 어렸을 때는 참 좋아했는데 귀찮아가지고 후배 아나운서들한테 외주 주고 그랬습니다. 조립해서 상급해. 약간 자동차 레땡 좋아할 것 같은데? 자동차든 뭐든 이제 많이 들어오면 후배들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저는 소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납품해라. 저는 엄청 큰 것들을 좋아해요. 약간 뭐 이제 놀이동산 같은 거 있거든요. 막 이 디즈니 성이나 막 이런 거 관람차 뭐 이런 것들 되게 큰 것들을 만들고 그렇죠. 보면은 뿌듯해요. 만들 때는 힘들지만 아직 다 만들지 않은 레땡이 있는데 만드실래요? 어떤 거요? 제 집에 레땡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집에 한번 놀러 가야겠네. 아니 결국 이렇게 가나? 아 와서 만들겠다. 아니 가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가지러 오겠다. 예. 네, 네. 결국 이렇게 가는 거야. 어차피 한번 가야 될 운명이었네. 어허. 네. 그때 그럼 제가 아는 친구들 좀 데리고 가도 돼요? 친구들이요? 네. 어떤 친구들이요? 팡이랑 조랑 뼈요. 어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9291님. 유희관님은 인맥도 넓고 여사친도 많은데 여사친들과 연인 발전 가능성 있나요? 인기도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새로 사귄 배텐 여사친들 중 이상형이 누구인가요? 김지영 대 지혜은 대 유지혜 대 정리인 대 일주어터 오지선답니다. 이상형 1위. 그거 어떻게 꼽아요 이거를? 다 친한 이 동생들인데 네, 꼽을 수가 없고 제가 근데 어차피 이 다섯 분도 저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이상한 오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약간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네. 네. 어머 예은이나 예인 둘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어허. 지혜은 정예인. 네네. 그둘 중에 결, 한 명은 네. 제가 한번 좀 차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생각해요? 누가 더 괜찮은지. 저도 선택권이 있잖아요. 아 그래. 네. 결승전은 나중에 치르겠다. 네. 챔스 결승처럼. 네네. 어허. 알겠습니다. 네. 자 김현수님 예원님이랑 소개팅을 하셨던데 애프터. 하셨나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꽃다발은 정말 법카 아닌 사비로 사신 건지 땡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은 소개팅 후기가 궁금합니다. 김예원의 솔로 탈출 이 컨텐츠 나가셨던데 네 맞아요. 굉장히 킹밖에 그 정장 느낌으로 네. 그리고 머리도 뭔가 지금 베텐 나왔을 때 머리보다 훨씬 더 좀 정갈해요. 지금은요? 네? 난잡해요? 뭔가 이때는 약간 네. 곱게 비은 느낌이고 네. 사실 이거 나가고 굉장히 또 연락을 많이 받았었고 누구의 연락이요?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재밌게 봤다. 전 예원 씨 연락을 받았다는 줄 알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다른 분들은 약간 워낙 재밌는 개그맨 분들이 많이 나오고 부캐로 나왔어요. 예예. 예. 근데 저는 이제 부캐가 없으니까 본캐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더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진지하게 했던 게 좋아하시는데 예. 이날은 제가 뭐 연락처를 받을 일이 없었죠. 그냥 어찌됐건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냥 촬영하고 그냥 헤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범죄도시 4 예. 시사의 디프리에서 만난 거예요. 어. 근데 보자마자 둘이 어? 이런 거예요. 이걸 찍고 나서 디프리까지 가셨어요? 네.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예, 갔는데 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 이렇게 만나 연락처 주고받자 해가지고 그때 연락처 주고받고 가끔 이제 연락 주고받고 네. 가끔 네, 연락하고 뭐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 운명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역시 역사는 회식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구나. 역시 네. 회식을 가야 네. 뒤풀이나 이런 걸 가야 뭔가 이루어지는군요. 회식을 또 해야죠. 이 다섯 분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802님 유희관 선수의 선수 시절 좌우명은 뭔가요? 방송인으로 살면서 좌우명이 혹시 달라졌나요? 사실 선수 시절 좌우명은 있습니다. 뭐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강속구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하고 너무 잘 맞는 말이더라고요. 정확한 제구려.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제 좌우명은 여기 레터링으로도 색이었고. 오른쪽 어깨.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하고 너무 맞는 그런 것 같아서 항상 이제 빠르게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원하잖아요. 더 빠르게. 그래서 이런 좌우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저의 구속 때문에 제가 홍보대사를 두 번 정도 했었는데 네네. 아리랑 홍보대사랑 아리랑 페스티벌 홍보대사를 제가 한 번 했었고 어 그런 거 그 홍보대사 요청 들어왔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안 나쁘죠. 처음 홍보대사였어요. 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남양주의 그 도시의 이름이 슬로우시티였는데 제가 두 번 홍보대사 했습니다. 네. 야 네, 남양주 이건... 이거를 그 부드럽게 네. 받는 것 자체가 그죠? 네. 어, 힙한적 사고. 네. 예. 방송인으로 살면서 좌우명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예.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자. 뭐 하나 방송인으로서 뭐 좌우명이 어떻게 되세요? 좌우명은 없습니다. 어. 어. 아니 근데 진짜 럭키 히키. 그죠? 럭키 비키가 아니라 럭키 히키. 럭키. 아. 완전 럭키 히키잖아. 네. 예. 저는 불편한 게 편한 것이다. 어. 인생 그 직장인일 때 좌우명. 불편한 게 편한 거다. 네, 직장에서 너무 편하면 약간 좀 서로 이제 편하려고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오히려 약간 불편하게 슬쩍 울타리를 쳐놔야 오히려 어, 편해 직장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편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살짝 불편하게 만들면 사는데 편하다. 거리를 약간의 거리를 좀 두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울타리론. 예. 그럼 그런 거 생각 없이 완전하게 편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많죠. 어. 예. 패턴 식구들도 편하게 지내고. 좀 불편한데요, 아직. 뭐가 불편해요? 아니, 우리.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승부의 세구성, 라디오 배복관. 어떤 코너인지 유희관 씨가 설명해 주세요.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 승부에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썬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볼 텐데 조던 마이클님 거 좀 소개해주세요. 두 분은 오락실에서 옆 사람이랑 기싸움 한 적 없나요? 농구 게임 하는데 옆에 분도 공을 잘 던지시길래 서로 견제하면서 경기하듯이 했는데요. 비록 제가 3점 차로 졌지만 쿨하게 엄지 들어드리고 나왔습니다.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런 스포츠맨십 실상 이긴 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점수가 지면 그냥 진 건가요? 네. 뭐죠? 이 스포츠에서는 그냥 결국 진 건데. 네. 예. 져놓고 한 잔에 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사실 결과로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예. 그런 부분이 좀 여기서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 이거 농구 게임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 아 잘하세요? 네. 오. 제가 이거 데이트 코스 때 예. 놀이동산 가면 꼭 했던 겁니다. 오. 왜 그러냐면 데이트 할 때? 네. 제가 잘하니까 예. 무조건 그 점수를 넘으면 인형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형 타서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상대방 분들이 좋아했었던. 오. 상무양 분들이요? 네. 어, 매번 써먹는 레파토리인가요? 아니, 놀이동산을 그래도 한 번씩 가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아. 한, 어, 그런 네. 식으로. 네네네. 네, 네, 예. 네. 딱 한 명이랑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어. 야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저를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데를 가죠. 어, 어 유희관 선수 사진 찍어주세요, 그럼. 어, 뭐야? 오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아, 그런 식으로. 지금 사귀는 만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 어. 그 등급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내가 어, 이 정도야? 어, 유희관 선수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급이야. 어, 왜 이렇게 유명해? 막 이래. 김지혁 씨는 개그맨인 줄 알았다, 이거. 아. 네. 뭐. 할 말, 북해인 줄 알았대요. 예, 북해. 그러니까 야구. 야구가 북해인 줄 알았대요. 몰랐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다 야구인지 몰랐을걸요? 배텐너 식구들이? 에이, 저희는 남자 청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를 아니, 수가 아니. 없죠. 그, 뭐, 일주어터, 뭐, 정혜인. 뭐 아, 일주어터는 그래도 야구 보는, 야, 롯데를 보는. 롯데 팬. 예, 어. 그래서. 아이 거의 다 알죠. 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요즘에는 거의 방송인으로 많이 알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서장원 형님도 농구 선수인 거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있어요? 있죠. 와. 요즘은 서장원 형님을 농구 선수 출신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은 다 방송인인 줄 알지. 하긴 뭐 때문에 방송에 나오고 있을까를 이제 역추적해서 뿌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키 큰 개그맨이나 어, 무당인 줄 아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죠? 보살. 예. 어. 거대 보살. 거대 보살. 예. 어. 어허,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어, 옆에 분이랑 혼자서
기싸움을 하면서 농구를 했는데 3점 차로 졌다. 하지만 쿨하게 엄지를 들어들고 나왔다. 옆에 분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뭐지? 나한테 왜 엄지를? 혼자만 그냥 경계를 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점수가 지면 그냥 진 거죠. 엄지를 그렇죠. 들어드려도. 예. 네. 예.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높은 거에 더 환호성을 많이 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포츠맨십으로 내가 이긴 거다. 페어플레이 점수로. 젖잘싸죠. 젖잘싸. 그런 건 없죠. 네. 예. 네. 스포츠의 젖잘싸 참 슬픈 거죠. 그렇죠? 스포츠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렇죠. 승부보다 뭐 매너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또 스포츠인들에게는 승부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 스포츠라는 거는 1등만 기억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조던 마이클님은 패배한 걸로. 네. 패배인데 어떻게 구속시킬까요? 아니면 벌금형? 누가요? 이분 조던 마이클. 아, 이 정도는 벌금형이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연습하세요. 슈팅형에 처합니다. 윤정호님. 저는 깔끔하려고 티셔츠를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어요. 그걸 보고 친구는 꼴 보기 싫게 멋부리는 거냐며 자꾸 바지 안에 티를 잡아 뺍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제 상체가 길어서 외식후기 같으니까 사람들이 엉덩이 쳐다본다고 넣지 말라길래 대판 싸웠어요. 잘 갖춰서 깔끔하게 입는 제가 매너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엉덩이를 걱정해준 친구가 매너 있는 건가요? 두 분이 정해주세요. 물어보고 판결 난 대로 사과하기로 했어요. 오, 아, 이거 사과하겠다고 한 분도 처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오. 판결대로 바로 따르겠다. 티셔츠를 바지 안으로 잘 안 넣어입거든요, 저는. 저도. 왜 그러냐면 배가. 저도. 저는 약간 오버핏을 좋아해가지고 헐렁하게. 저도. 아. 근데 저는 살이 엄청 빠졌었을 때도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는 게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좀 있다 보면 금방 빠지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장 입을 때 셔츠를 어쨌든 바지 안에 넣는데 네. 이 패션 자체가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뻑하면 그 벨트를 풀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넣고 다시 또 매야 돼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선수 때는 이제 티셔츠, 유니폼을 바지 안으로 입는 게 유일했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이제 밖으로 빼서 입었는데 근데 그때 항상 제가 바지를 올려 입었단 말이에요. 약간 배까지. 네. 그래가지고 네. 바지 좀 내려 입으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저 디테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위관 디테. 네. 예. 네. 가끔 오시는 분한테 위관 디테 검색해보면 다들 검색해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예인이가 저보고 외식호기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랑 맞아, 맞아. 여기 나와서? 예, 예. 그럼 저랑 약간 비슷하신 분이네요. 직관적인 거죠. 네. 예. 맞아. 그때 이제 회식할 때 제가 엉덩이 춤을 췄었는데 외식호기 같다고 막 그랬었어요. 희관코기. 네. 희관코기라고 예. 막 그랬었는데 아 맞다. 기억나네요. 네. 야구 선수들은 그 복장이 약간 뭐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출근할 때요? 예.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야구복을 입을 때는? 야구복을 입을 때도 딱히 뭐 없어요. 야구복이 은근히 보면은 벨트도 있고 네. 그 바지 안에다가 막 이렇게 넣어서 입어야 되잖아요. 네, 꼭 입어요. 예, 근데 이제 긴 바지를 입는 선수가 있고 짧은 바지를 입는 선수가 있죠. 짧은 바지 입고 농군으로 예. 예, 올려서 예, 올려서 입는 선수도 있고 예. 저희가 복장 규정이 있는 거는 이제 스프링 캠프 갈 때 모두 다 정장을 맞춰 입고 아 비행기 타기 예,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아 그때 나왔었죠. 네네 예, 예 그렇게 가죠. 예. 참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그 어쨌든 뱃살이 없는 선수도 있지만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 벨트 읽고 하고 할 때 되게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바지 안에 티셔츠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분 웰시코기 매너 있으니까 봐줄까요? 아니면 친구가 꼴 보기 싫다고 잡아 뺀 게 맞는 걸까요? 매너 있는 게 그래도 상대방을 좀 보기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매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서 입어라. 네. 근데 그러면은 또 이상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거죠. 이상하니까 네. 친구가 잡아 뺀 거죠. 야 너무 꼴 보기 싫어. 빼 이런 식으로. 그럼 빼야죠. 넌 입하지 마. 그러면 저는 웰시코기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빼서 입어야죠. 보기 불편한데. 그렇죠. 그걸 왜 굳이 넣어서 입어요? 제가 보기에도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굳이 넣어서 입을 필요가 있나? 네. 넌 얼굴도 가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러면 이분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었다는 죄로 네. 구속. 이 웰시코기. 네. 이분은 훈련소로 보내겠습니다. 훈련 받고 와라. 네. 예. 웰시코기니까. 조금 훈련 받고 약간 살 빼고 네.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TV에 빠지러
터브이의 터브이의 빠지러 듣고 2부에 오겠습니다. TV라고 그랬네. UV로 안 한 게 어디야? 빠지에서 노는 거는 재미는 있는데 그 물이 너무 뭐랄까 냄새나 들어갔다 한번 나오면 샤워하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 샤워하러 숙소까지 가는 그 길이 그게 너무 힘들어. 근처에 있는 데를 잡으면 되지. 알았어.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알았어. 고기 구워 먹고. 알았어.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풀장 있는데 되지. 풀장 있는데. 요즘은 거기 다 풀장 있잖아. 가평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올라오면서 해장국 먹으면서 올라오는 거야. 양평 해장국. 딱이다 코스가 완벽하다. 그쪽에 커피숍 맛있는 데 많지. 또 우리 물놀이 하는데 커피숍 가 있는다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나 예전에 아나운서 팀 회식 그 MT 할 때 거기 그쪽 빠지 하고 그 별장 큰 거 빌려가지고 풀장 있는 거 하는데 딱 봐도 가면은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근처에 커피숍 투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그래요. 저녁 먹을 때 되라. 커피숍들이 너무 좋던데 양평 쪽에 가평. 그런 쪽에는 혼자 가지 않았을 텐데 드라이브 가면서 갔을 텐데. 아니 아나운서 MT라니까. 응? 아나운서 팀 MT였다. 아 아나운서 팀 MT. 아나운서 MT를 양평 가평 다 갔어요? 야 가평. 양평 해장국. 양평 해장국. 양평 해장국 먹었어? 자고 양평, 왔다는 거네? 우리 양평 해장국 먹었다니까. 아 MT 갔다가. 아. 구석구석을 찌르는 로케이션. 아 유인구의 안소가. 하나만 걸려라. 선관이 좋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유희관 법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039님께 소개해주세요. 전 남친이 본인이 절 차놓고 제 땡스타 차단도 안 하고 자꾸 스토리를 보길래요. 일부러 매일 남사친들이랑 만나는 스토리를 잔뜩 올렸습니다. 그러다 현타가 왔어요. 저 차놓고 제 스토리 염탐하는 전 남친 의식하면서 남사친 만나고 다니는 저 누가 더 찌질한가요? 스토리를 보는 거는 이제 거기 나오죠. 그렇죠. 본 사람들 목록이 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전 남친이 내 스토리를 보는 걸 알게 됐어요. 얘는 왜 계속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왜 볼까요? 아직 못 잊어서 그런가요? 못 잊어서 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잊었는데 뭔가 계속 애프터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게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나. 네. 네. 또 누굴 만나고 있나? 새로운 남자를 만났나?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예. 오, 우리 찌질한데. 아니 전 찌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일 수도 있잖아요. 걱정? 잘 살고 있을까. 그럼 더 잘 챙겨주지 그랬어요. 왜 헤어지고 걱정을 해요.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걱정, 저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걱정은 내니까. 걱정돼가지고 뭔가 아 근데 저는 스토리는 안 봐요. 만약에 헤어졌으면 스토리는 안 보고 들어가죠. 피드는 봐요? 근데 비공개 못 봐. 아, 뭔지 알겠습니다. 뭔지 알죠? 경험 있어요? 예? 경험. 아니, 스토리는 봤는지 뜨니까 예. 안 보는 아니, 경험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뭔가 비계, 그죠? 비공개 계정에 대한 그거에 막혔을 때 전 남친의 그 자괴감을 느끼셨다는 거죠. 저 많이 보고는 싶은데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베텐너들도. 이분들 이론은 잘 알기 때문에. 네. 예. 답답해. 비공개일 수도 있고 차단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뭐 둘 다 된 거죠 뭐 어떻게. 예. 예. 그렇고 네. 전 남친을 근데 의식하면서 남사친을 겁나 만나면서 그걸 스토리에 올린다. 그럼 이분도 약간 전 남친을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의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의식을 원래 하려는 건지 아니면 스토리에 자꾸 뜨니까
읽었다는 게 뜨니까 이걸 보여주기 식으로 한번 뿌린 건지. 네.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가 더 찌질한가. 사연자가 더 조금 찌질하지 않을까. 전남친이 눌러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스토리라는 게 약간 쇼츠처럼 네. 틀어놓으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거 다 틀어놔요? 그냥 네? 보고 싶은 사람 거 눌러서 보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틀어놔요? 뭐 아니, 라디오 틀어놓듯이 뭘 틀어놓은 거야 스토리를? 어? 저는 사람들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축구 관련 땡스타를 거의 다 이제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를 눌러놓으면 전체적인 축구 관련 계정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어? 저 형 스토리 한 시간 동안 재생한다. 예. 저는 남친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남친이 더 그렇다. 네.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 사랑에 대한 명언이 있잖아요. 네. 수천 번 사랑한다고 말해도 헤어지자 말 한마디 끝나는 게 사랑이다. 어. 있을 때 잘했어야죠. 가훈 같네요. 버스 떠났습니다. 버스 끝났다. 네, 가훈이라뇨. 아니, 좀 네? 덴저러스 하시네요. 예, 오늘. 예. 네. 어, 그렇군요. 노래에 나오는 가사인가요? 아니, 아니요. 그 어디 명언 그런 집에 있더라고요. 명언에 있어요? 네, 오, 어디 네, 있지? 네. 찾아보세요. 화장실에서 네. 본 것 같아요. 인스타 스토리만 틀어놓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남친이 좀 네, 더 찌질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저, 그 저는 오히려 남친이 진짜 찌질했다면 부계를 만들어서 부계정을 만들어서 그걸로 염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찌질한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게 좀 그 내가 보는 척 안 하고 쓱 보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찌질하죠. 관음한 거니까. 어 무서워. 뭘 무서워요? 그랬나 봐. 아니에요. 정찰. 어. 예. 제 경험 아닙니다. 예. 아, 인스타를 뭐 불침 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본 계정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어, 전에 만났던 사람이 어떻게 뭐 혹시 힘들어하진 않나. 예. 힘든다는 게 이제 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삶이 어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전 이 여성분이 찌질하지 않다는 게 남사친들을 만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여성분은. 예. 근데 남사친 의식하면서 만나는 거니까 뭔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기도 하고 예, 만나고 싶지 않은 남사친들 그냥 막 억지로 만나는 느낌도 있고 예,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났으면 여기다가 홍보도 안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럼 결국 배디 판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차피 제 말 안 듣잖아. 아 의견 주세요. 저는 남자가 더 찌질하다. 저는 지방법원이고 여기는 대법원이니까. 고등법원. 아 고등법원. 대법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둘이 다시 만나는 형. 응? 재결합형에 처한다. 아, 재결합형? 예. 어. 별로다? 그럼, 이 사연은 어떻게, 저기, 보살 쪽으로 보내야 되나요? 거인 보살님. 어, 예. 예. 알겠습니다. 뭐예요? 예? 뭐냐고. 가장 끔찍한 형. 아. 재결합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앞으로는 서로 의식하거나 스토리를 보거나 이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어, 맞겠네.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장을 봐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탱구님, 사무실에서 넓고 긴 책상 하나를 동기와 나눠 썼습니다. 전 공간을 컴팩트하게 깔끔하게 쓰는 편이고 동기는 물건을 온통 어지르고 자리를 넓게 쓰는 편입니다. 지내다 보니 제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도 들고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래 동기가 여기저기 놔둔 포스트잇이나 볼펜, 테이프, 치약 등등 물품을 제자리에 끌어다가 두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물건을 뺏기고 있는 동기가 진 건가요? 동기한테 자리를 뺏기고 있는 제가 진 건가요? 동기한테 자리 뺏기고 있는 제가 진 건가요? 야, 초등학생 같네요. 그죠? 초등학교 때 보통 이제 짝꿍이랑 한 책상에 선 거놓고 앉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넘어오면 내 거. 그렇죠. 약간 그런 거 많이 네. 있었죠. 여기 넘어오면 잘라버린다 이러면서. 뭘 잘라요? 네? 그냥 말로만. 아 말로만. 예. 그랬구나. 저는 동기한테 자리 뺏기고 있는 게 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건들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동기 물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정리할 때는 다시 동기 자리로 온다. 이 물건들은.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저도 이게 굳이 이겼다면 동기가 이미 그 영토 침범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긴 책상을 자기 혼자 쓰고 있다. 그렇죠. 라고 저는 봅니다.
영역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깔끔하게 쓰는 편인데 동기는 어지르고 자리를 넓게 쓰는 편이라 깔끔한 거를 원하는 분들은 어지러운 거 약간 보면 더 불편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트레스 받고. 예. 네, 제가 막 치워야 되고. 약간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동기보다도 이 탱구님께서 지고 있는 게 아닐까. 예. 네. 깔끔하게 쓰는 사람은 어지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무조건 깔끔하게 내가 치워주면 내가 진 느낌이고. 예. 나는 침범당하고 침략당하고 그런 거니까 네. 자리에 끌어다가 그 물건 쉐어하는 걸로 행복할 수도 없다. 네. 예. 그렇죠. 저는 동기분이 더 좀 이기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략 성공. 침략 성공. 예. 오케이. 오랑캐 침략 성공. 동기분이 사실상 식민지화를 성공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기분 구속할까요? 네? 동기분 구속할까요? 아 그럼 이분께서 책상을 다 쓸 수가 있네요. 구속시키죠. 예, 아. 구속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익명 김님 소개해주세요. 친한 동생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동생이 예약한 호텔이 1박에 5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호텔에 가니 정장 입은 직원들이 꽃다발과 쿠키 등을 안겨주더니 그냥 스위트룸도 아니고 로얄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동생한테 영수증을 확인하라고 했더니 예약을 잘못한 바람에 1박에 550만 원이 결제됐다는 겁니다. 당일 취소하면 660만 원을 환불해야 한다길래 어쩔 수 없이 묵었는데요. 호텔비 정산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1. 원래 50만 원 방에 묵기로 했으니 동생한테 25만 원만 보내기. 2. 어쨌든 둘 다 호텔에서 누릴 건 누렸으니 25만 원보다는 좀 더 얹어주기. 3. 공평하게 절반이 275만 원 보내기. 금액은 소소하지 않지만 두 분이 보기엔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25만 원, 275만 원, 이건 동생 잘못 맞죠? 확인 안 한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아~ 일단 친동생 아니고 친한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혈연관계는 아니고 예 사실상 친구라고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게 정말 찌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50만 원 방에 묶기로 했으니까 동생한테 25만 원만 보내기 이거 아니면 공평하게 275만 원 보내기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있어요. 어쨌든 누릴 건 누렸으니 25만 원보다는 좀 더 얹어주기. 그리고 이 찌질한 이 선택지가 본심이라고 봅니다. 25만 원은 미안하고 275만 원은 아깝기 때문에 조금 더 얹어주려고 하는데 얼마 얹어줘야 되나요? 저는 3번이 2번하고 같이 얘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둘 다 호텔에서 누릴 거 누렸으니 공평하게 절반이 275만 원 보내기. 그렇죠. 네, 이분도 누렸으니까. 만약에 안 그렇으면 그냥 나왔어야죠. 자지 말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꽃다발도 즐겼고 쿠키. 제가 봤을 때 이 로얄 스위트룸은 뭐 와인이라든지 미니바도 다 무료일 거고. 웰컴 드링크랑 뭐 다 있죠. 근데 1박에 예. 550만 원이 결제됐는데 취소하면 66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아니 이게 더 붙나? 금액이? 더 낸다는 게 웃기네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110만 원을 더 내야 됐나? 이게 그 뭔가 위약금이 붙나? 아 원래 가격이 따로 있나 보다. 예? 약간 할인 예약했나 봐요. 아 할인 예약? 예, 할인 예약으로 550을 했는데 취소하면 환불을 660을 해야 된다? 이거 그냥 이제 노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결제가 돼서 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요. 1박에 50만 원도 굉장히 또 비싼 그런... 또 잘못 본 거 아니야? 네? 당일 취소하면 66만 원을 그냥 내는 건데 660만 원으로 잘못...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550? 이러면서 와 당일 취소하면 660 더 내야 돼.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가방 하나 사셨네 하루 만에. 백 하나 사셨어. 아무튼 50만원짜리 방에 묵기로 했으니 50만원은 사실 비싼 건데. 그쵸. 1박에 50이면 꽤 비싼 거잖아요. 꽤 비싼 거죠. 예. 어디죠 550은? 이야. 제주도면은 엄청 제주도에 그죠? 그 뭐 약간 독채 무슨 그런 호텔 체인인데 독채 같은 것도 갖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따로 네. 예 빌라처럼 네. 그거 하나를 한 채를 빌리신 그런 느낌인데 야 아니면 맨 위층 뭐 이런데 펜트하우스 네 펜트하우스 네 로얄 스위트룸이라고 하니까 와 그래도 550이면 너무 비싸다 저기 뭐 그런 그 솔로 지역 같은데 보면 네 뭐 이렇게 청국도
어. 가면은 호텔 막 기가 막힌 데 있잖아요. 거 어딘지 알아요, 저. 저도 인천에 있는 호텔. 그렇죠. 인천 네. 거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그런 식으로 초대형 숙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 550만 원 방 가자고 하면 가세요? 네? 결제 시원하게 하십니까? 몇, 1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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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까, 죄송합니다. 어, 1박에 550? 너무 네. 비싼데? 어. 와, 1박에 550이면 끔찍하네요. 다른 데는 열흘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웬만한 1등급이어도 특급 호텔도 열흘 갈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예? 헤어져 그래요? 헤어지자고요? 아하, 이거는 좀 떨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잘못이 있지 않아요? 아, 동생이 잘못은 있긴 하죠. 잘못 네. 봤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50만 원 방에 묵기로 했는데 25만 원을 보내느냐 아니면 공평하게 275만 원을 보내느냐. 어쨌든 사이 의견이 본심이에요. 그죠? 둘 다 누릴 건 누렸으니 25만 원 좀 더 얹어주기. 이게 가장 찌질한 본인 마음이에요. 그죠? 한 100 정도 내가 보내면 되지 않을까? 네 잘못이 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 그리고 동생이 더 돈을 잘 버나 봐요. 그냥 550만 원이 바로 결제가 된 거 보니까. 아, 카드 한도. 그렇습니다. 아. 자, 이건 좀 애매한데. 애매하네요. 네. 동생이 조금 더 잘못한 것 같긴 하니까. 일단 저는 275를 주고 네. 걱정 마. 내가 절반 낼게. 우리 여기서 제대로 뽑자. 네. 본전 뽑자. 네. 그래 가지고 뭐 할 거 다 하는 거죠. 아니, 그랬으면 이런 사연도 안 보냈겠죠. 그러면 네. 이 동생분이 네. 미안하니까 약간 페이백 해주지 않을까. 아님 말고. 그래요. 550달러인 거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 눈이 안 좋은가? 잘못 보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저는 350대 200? 아, 그 정도로? 네. 아, 동생이 350. 나 200. 200. 그게 딱 적정하지 않나. 그게 적당하다. 네. 네가 잘못했어. 그럼 얘기 어떻게 꺼낼 거예요? 예? 얘기는 어떻게 꺼내요? 아니, 결국 동생이 잘못 예약을 했으니까 동생 예. 잘못이 있는 거죠. 그 얘기 그렇게 동생 이 문제는 동생한테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친한 동생한테. 친한 동생한테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난 200만 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200만 주는 것도 저는 되게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면 20 여기 첫 번째가 25만 원만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는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말하기 껄끄러워서 네.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가면은 사실 뭐 1번 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죠. 네. 내 잘못 아니니까 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친한 동생과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네. 네. 저는 친한 사이일수록 돈 관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건 내가 200이야. 네. 내가 맞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200도 저는 많이 줬다고 보는데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와, 근데 진짜 비싸다. 네? 근데 어떤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제주 아니, 뭐 그 땡라 호텔이래요. 땡라 호텔이라면 다 알지 않아요? 네? 예. 아니면 저희가 뭐 회비를 모아서 저희 그 이거 하나 빌려가지고 저희 베텐 MT 갈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550. 보통 제가 MT 가면 제가 방을 알아서 하거든요. 아니 우리 그럼 식구들끼리 베텐 식구들끼리 한 달에 얼마씩 모읍시다. 아. 한번 올 때마다. 제가 총무할게요. 유총무. 그러면 거기 출연료에서 조금씩 까는 거예요? 아, 갑자기 생각 못했는데 너무 들떠가지고 여행 가다는 생각에 출연료를 생각 못했구나. 예. 아, 알겠습니다. 개모임으로 간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예? 이거 판다. 저는 일단 3번. 275. 공평하게? 예. 그러면 동생이 이제 알아서 할 거라고 봅니다. 동생이? 예. 앞으로 더 잘한다? 동생이, 미안해, 언니.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고 이 말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럼 진짜 어떻게 잘하나 봐야죠. 예. 그렇구나. 예. 알겠어. 3번? 3번. 3번으로 그럼 결론을. 어떻게? 1번? 아니요, 3번 좋아요. 1번은 너무 심했죠. 25만 원만 보내는 건. 예. 양심적으로 너무 심했고. 예. 예. 그래도 3번이 예. 배디가 또 이건 너무 지질한가요? 어떤 거? 25를 보내놓고 동생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달쯤 뒤에 어렵게 얘기를 해요. 언니 미안한데 25만 보낸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 공을 한 더 붙였는데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어, 내가 잘못 자릿수를 잘못 봤네. 패러디까지 하면서 네가 그래서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 형 찐 사페라고 하십니다. 최악입니다. 예, 네. 그냥 말한 겁니다. 네. 예. 그럼 3번으로 공평하게 절반이 275만 원씩 보내기. 네. 네. 자, 액션 가면님. 첫 만남에 저 몇 살처럼 보여요? 질문을 한 20대 분을 제가 30대라고 잘못 추측했는데요. 그분이 저더러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시는데 그쪽은 혹시 38?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저 올해 30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악의 없는 실수를 저는 했지만 고의로 비꼰 그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먼저 잘못했나요? 액션 가면이라 액면 가면 아닙니까? 제가 액션 가면이라고 했잖아요. 예. 액면 가면. 예, 짱군 줄 알았습니다. 액션 가면 사주세요. 오. 네. 예. 액면 가면님. 네. 예. 저는 어때요, 베디는? 나이에 맞게 봅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아니면 더 낮게 봅니까? 높게 봅니까? 저는 동안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예. 저는 최근인가? 43살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어. 네. 제가 39인데. 네. 저는 약간 노안인가 봐요. 어. 네. 어쩔 수 없죠. 선수들은 햇볕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네. 아니라고는 말 안 합니다.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아니, 어딜 가면 우리 비슷하게 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 아니, 그리고 머리도 좀 이게 젊게 한 머리는 아니잖아요. 머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약간, 그리고 유명 야구선수들, 최강야구 멤버나 뭐 이런 유명 야구선수들, 해설자들, 이런 분들 세대랑 완전 약간 엮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대호 선수라든가 네. 이런 분들과 친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약간 나이 손해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이 형이랑 촬영을 많이 했어요. 예, 예. 대형이 형이랑 촬영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대형 선수가 몇 년생이죠? 대형이 형이 82년생. 82년생. 네. 그러니까 딱 뭔가 친구처럼 볼 것 같아요. 83년생인가 그래요. 친구처럼 볼 것 같아요. 제가 더 많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다행이네. 워낙 동안이고 잘생겼기 때문에. 예. 항상 어디 가서 촬영하면 제 옆에 서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더 돋보이려고. 네. 그렇죠. 네. 악의 없는 실수로 뭐 한 27인분을 33살 정도 돼 보이시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어? 그쪽은 38? 이런 식으로 공격했다. 사실 대한민국처럼 나이에 약간 민감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 고의로 한지 모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고의로 안 한 건지. 왜 그러면 그냥 고의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봐라?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액면 가면님이 사실은 한 30대 후반으로 사실 보인다. 네. 실수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인 대로 얘기했는데 비꼰 네.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액면이 가면이었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더 나이 드시면 안 늙어요. 그대로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노안이신 분들이 예. 네, 어렸을 때 좀 노안이신 분들이 더 크면서 더 젊은 느낌 받더라고요. 네. 네. 더 젊어지는 느낌은 모르겠는데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고 만났던 친구들 중에 진짜 다양하게 와, 동네 친구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완전 늙어 보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와, 진짜 노안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그들은 나이, 얼굴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그대로죠. 나이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는, 어?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듣고. 예.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이제. 네. 왜요, 왜요? 아니,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땡겨 쓴 노화. 네. 예. 자, 그러면 이분은, 악이 없는 실수를, 였는데 비꼰 네, 그분이 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구속. 네. 노안들 구속. 네. 피부과로 보내시죠. 네. 레이저형에 처하겠습니다. 레이저형. 네. 자, 5049님 그 소개했어요. 네. 친구가 현금을 쓸 때마다 잔돈은 괜찮습니다. 말하고 동전을 안 받더라고요. 솔직히 아까워서 옆에서 냉큼 아닙니다.
저한테 주세요. 얘기하고 잔돈을 받고 다녔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왜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짜증내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어차피 잔돈 안 받을 거면 그분들이 받나 제가 받나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짜증내는 친구가 더 이상하지 않나요? 어... 네. 동전 뭐 280원 정도 남을 때 아 네. 잔돈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쨍그랑쨍그랑 받아가는 느낌 부자 되는 습관 그죠 티끌 모아 대사 예 티끌 모아 티끌일 수도 있지만 네. 돼지 저금통 인간 저금통이죠 네. 예 워런 버핏도 그거 챙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이래야 부자 된다 네. 박펠레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동전을 사실 받으면 어딜 가나 그 앞에 그 모금함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거기다 항상 이렇게 넣는. 그렇죠. 동전은 네. 보통 그런 쪽으로 살짝 네, 그 넘기는 경우들이 많고. 네. 예. 뭐 공항에서도 환전하고 이제 그렇죠. 금액이 안 맞으면 이제 예. 현금하고 동전이 나오잖아요. 그때 옆에 보면 이렇게 동전 넣는 예. 그런 데다가 넣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카드를 많이 쓰니까 예, 이렇게 뭐 동전이 있을 일이 많이 없죠. 현금을 쓰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귀국할 때 남은 외환 같은 건 이제 환전 굳이 안 하고 네. 동전 같은 건 그냥 이제 넣고 오고. 그렇죠. 예. 예. 유니세프. 네. 근데 이분은 저 주세요. 야무지게 가져주세요. 예. 아니 저 아닙니다. 저 주세요. 예? 아니 왜 그러시죠? 그분도 그냥 대충 이 계산대에서 싹 꺼내서 드리려다가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저 주세요. 뭘 또 저 주세요. 예. 이렇게 했을까요? 또 친구가 약간 창피할 만하긴 하죠. 예. 그렇죠. 저는 친구가 창피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내 돈을 내가 안 받겠다는데 네네. 왜 옆에서 그러냐. 네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면. 그리고 뭐 사실 뭐 어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에서 뭐 할머님들이 파시는 거 살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이제 쓰시라고 더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잔도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뭐 예전에 이제 뭐 택시 탈 때도 고생하시니까 택시 기사님들 예. 잔도 안 주셔도 되고 이러고 내리는 예.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또 달라고 하면 예. 예. 국제적으로도 keep the change 뭐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이거는 근데 구속시키긴 좀 미안하네요, 그렇죠? 왜요? 예? 왜? 그냥 뭔가 벌금형 처하면 어떨까? 어? 그동안 모은 거다 벌금을 내기. 아 벌금형? 예. 아, 그 얼마 그런 어렵게 모은 건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왠지 잔돈으로 벌금 내실 것 같아요. 약간 예. 이런 분들은 동전 반납. 이런 분들은 음식 시키고 그 쿠폰 모아서 그거 이제 10개 모아서 이제 뭐 탕수육 하나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뺏어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역시 사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에이. 자. 저는 동전 압수형. 아! 예, 집에다가 거의 돼지저금통에 싹 모아놨는데 오징어 게임처럼 네. 예, 그거를 모두 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이네. 광고 듣겠습니다. 양보업자 벌들이 겁나게 모은 거를 다 꿀 빨고 그거 이제 동전 밖으로 은행에 갔는데 요즘 은행에서 동전 다 환전해 주겠지? 가다가 저금통 떨어져서 동전이 다 하수구에 들어가 아 옛날에 진짜 옛날엔 동전이 진짜 큰 돈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그리고 동전으로. 가치가 너무 떨어져. 먹을 게 많았잖아요. 꼭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유희관 씨. 생일이었는데 또 배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3주 뒤에 만나겠네요. 네. 뭐 그 사이에 홍보할 거나 뭐 소식 없나요? 3주 뒤에 만나요? 예. 왜 이렇게 늦게 만나요? 그 사이 회식 한번 잡을게요. 아, 좋죠? 네. 예. 뭐 홍보할 거리는 없고, 예. 배텐을 홍보를 해야죠. 어딜 가나. 예. 자랑스러운 전 배텐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배텐 홍보 많이 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자, 뒤풀이 때
좋은 일 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이나믹 듀오의 잔돈은 됐어요.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깔끔했어. 깔끔. 저런 노래가 있어? 다이나믹 듀오의 잔돈 됐어요? 모든 건 노래가 있어. 모든 그리고 사연에 맞게 지금 그럼 팡피디가 그 노래 제목 관련된 이렇게 트는 거죠. 센스가 역시 판국님. 배텐을 위해서 저기 팡피디 릴스 한번 찍으면 안 돼요? 팡팡 팡우르르 팡팡 파방 파방 팡팡 후루루루 탕후루 말고 팡팡팡후루 어 누가 봐 누가 수요 없는 공급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생일 선물 네 아유 이 종범 안 왔나? 아 와요? 어, 뒤에 종범 형님이? 피슬러. 어. 생일 그럼 오면 그거 나 생일이니까 휘파람으로 생일 축하. 빨리 올라오라고 해야겠다. 휘바람의 아들. 탕후도 웃긴데? 탕후도 웃기다. 케이크 또 줘? 아니요, 저 저희 먹으라고 주아 매니저. 그거 있어? 빨 때. 빨 때로? 제세를 빨 때 더 있긴 해요. 종범이 형 몇 시 오는데? 밑에 와 있을 텐데. 나 와 있어.
문 열어볼까? 지하철 1호선 풍경이라고 2호선으로 해주세요. 뭐 없어? 없대요. 왜 없니? 왜 없어? 마피아 한 팀 알려주면 되지 않냐고. 없어? 안녕하십니까. 어, 잘 지냈어요. 살 빠신 것 같아요. 없대요. 열심히 빼고 있죠. 어, 왔어? 안녕하십니까. 살 몇 빼고 있어요? 또 연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로? 또 그러면 이제 장거리 달리기 해야 되니까. 피코나무로 생일 축하 노래 불러달래. 왜? 갑자기 누구 생일? 저 생일이었어.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뭐야 그 아저씨 같은 분. 생일이셨구나. 네. 오늘 말고 네. 이거 방송하는 날에 아, 6월 1일 베텐이 또 생일 챙겨주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오늘 받았어요. 엄청 챙겨줘요. 오신다고 해서 얼굴 뵙고 기다렸어요. 축하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로?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에코 주세요. 뭘로 할 거야? 역시 생일 축하는 국룰이 그거 아닌가? 뭐요? 그 권진원의 해피버스 아닌가? 오자마자 야나나 그 뭐야 유희관 씨만 있으면 나 자판기가 되는 것 같아. 누르면 나오는 사람들 좋아하잖아. 아 미치겠다. 불러. 이 사람도 다 부르래. 휘파람 노동자. 저는 뭐 휘파람 불러라 하면 항상 좋아하니까. 오늘 잘하시더라고. 아 내가 항상 여기서 오면 원래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라고. 오, 아, 저 이제 가야 돼요. 에코 있으면 좋은데. 아, 아니.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개인기.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웃음 준비한단 말이야. 아니, 아니. 휘파람 부를 때, 이거 광대 올라가면 못 불러. 안 웃을게, 안 웃을게. 아, 유치겠네, 이거. 미야자키 캐릭터 닮았다고요? 오! 아 근데 나 직접 보고 축하하는 거 좋지. 잊지 못할 축하가 될 것 같아. 휘노자. 나 생일 노래를 휘파람 불러준 사람 최초야. 나 인생에서. 외국인 노동자 느낌으로. 어, 감사합니다. 아유. 조만간 제가 또 회식하자고 했어요. 아 좋네요 좋네요. 네. 언제요 우리 회식? 그러니까. 어이 종범 형님도 기다리고 있잖아 회식 안 오는데. 아 근데 그날 회식 재밌었기 때문에 네. 한번 또 놀아야죠 우리. 네 저희 또 이제 MT도 가야죠. 넉살이랑은 조만간 또 만나서 술 먹기로 했기 때문에. 어 그래요? 네. 어 언제요? 그날 한번 날짜를 잡아볼게요. 날짜 언제요? 그때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조만간 다음 주? 다음 주인가 그럴 거예요. 다음 주 언제요? 분당에 제 작업실 놀러 오실래요? 오 좋죠. 어, 거기 보면은 일판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간다 진짜. 아니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는 안 불러. 어 저는 술만 먹어요 거기서 진짜. 저 진짜 가요. 거기 오면은 플레이스테이션 2, 3, 4, 5에 만화책 3만 권에 2, 3, 4, 5? 다 있어요. 뭐예요? 위닝? 위닝 빼고 다요. 피파? 피파 빼고 다음. 아 스포츠게임 안 하시구나. 닌텐도 스위치 있고 어... 다 같이 막 게임하고 놀아요. 저는 플스4가 있는데 저는 NBA 2K 그거랑 아 플스4? 네. 훌륭한 피파 플레이어죠. 피파 한판 해야겠네. 네.
피파 대회 2대2로 하면 재밌잖아요. 아 좋다. 네 해가지고 그지 진 사람이 저녁 내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 플스5를 살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야구 게임이 새로 나와요. 뭐? 프로야구 스피릿이라고. 스피릿? 형 그거 진짜 한번 그건 약간 완전 어느 나라가 만든 거네? 코나미. 아 근데 이 그래픽이 진짜 미쳤어. 그것도 약간 실제 야구팀 다 나오고 네. 선수 다 나오고 네. 라이센스 걔네가 다 갖고 있나? 그런가 경기장이랑 다 똑같아. 광고판. 아 야덕들은 되게 좋아하겠네. 아 이제 또 종공이 오셨으니까 제가 자리 비켜드릴게요. 또 이제 생방 가야죠. 네. 야덕이란 말 참 고생하셨죠. 아유 고생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발이 달모 위스키인데? 달모네? 응. 어? 달모 위스키 신발인데? 달마야 하나. 뭐야? 갈게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마셔봤어요? 응? 그거? 마셔봤어? 무슨 거? 어. 어때? 어제 마셨어. 어때 어때? 오 맛있던데? 맛있지. 맛있어. 얼음 타서 마셨거든? 맛있어. 얼음 타서 맛있어. 상당히 맛있던데? 저는 정말 아 근데 집에 20년산 있더라고. 오! 그거 곱게 20년. 맞아. 20년 드문데. 30년이 갑자기 있고 20년이 되게 없거든. 아, 그래? 응. 뭐 구하려고 그러면 10년, 30년에 있는데 20년 궁금하네. 네, 콥케라는 여러분 포트와인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근데 내가 나는 10년이 더 맛있는 것 같아. 20년이 왜 없냐면 가성비가 떨어져. 가격 대비 차라리 10년이 맛있다. 아니면 아예 30년으로 가든가 이런 라인이어가지고 내가 들은 건 그래. 포트와인 빈티지 20년 된 게 있냐고요? 30년도 있어요. 저 그때 포르투갈 루이스 피고 만나러 갔을 때 포트와인은 원래 이제 약간 저렴한 느낌으로 먹는 게 그치 원래는 그 감성인데 보통은 이제 포트와인의 원산지에 갔으니까 아, 좋은 포트와인은 없나 아, 한번 포르토. 찾아봤더니 포르투 가면 또 먹어야지. 공항에 1960 몇 년산이 있더라고.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근데 별로 안 비싸 또. 이게 얼마 정도 이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반입 가능한 액수였어. 나 그 들은 면세로 살 수 있는 액수. 나 들은 얘기인데 포트와인은 나이보다는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 이거는 거의 뭐 50년이 50년 60년 된 거니까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그러고 궁금하다. 딱 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포트와인인데 이런 느낌. 위스키인데 만약에 저렇다 그러면 그건 진짜 맛있겠다. 위스키야 뭐 기가 막히지. 어, 근데 포트와인은 한 10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바텐더한테 들은 거예요. 저한테 뭐 시간 많이 주면 게임 얘기나 술 얘기밖에 안 합니다. 탱크 얘기랑. 또 현재 현존하는 이 지구상 최강의 전차 M1A1, M1A2 탱크 얘기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한테. 신작, 어. 신작 언제 나와? 나 신작 런칭했는데 댓글에 베텐러들이 인증을 좀 해줬어. 어? 신작 시작했어? 지난주 토요일에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분 그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기록들을 엄청 갈아치우고 있어요. 와 이제 하차하는 거야? 나 아, 그 잘 된다고 내가 돈 더 받진 않아. 내 명성이 올라가는 거지. 재밌어요. 잘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웹소설 원작 웹툰 중에서 이렇게 고퀄리티로 나와가지고 뭐야? 오늘만 사는 기사 신작 누르면 토요 웹툰 중에 좀 아래 지금 아래 아래쪽에 있겠지. 신작 아래, 여기 있네. 어 많이 올라왔다. 이현민 가나라 이하는 뭐야? 이제 그거는 직접. 이 각색하고 그림 그린 분들 이름을 여기 넣는 거고 내 이름은 이제 하단에 이제 프로듀서. 프로듀서는 뭐 하는 거야? 총괄은 이 팀들을 모으고 중간에 문제 생기면 소통시키고 최종 컨펌하고 원작자가 뭐 불만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또 이렇게 달래드리고. 그럼 이거 얘네가 이걸로 대박이 났어. 프로듀서는 무슨 일단 인센티브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계약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아니지. 나는 이제 여기서 녹을 먹고 있으니까 저건 있지. 어, 그 작품 프로듀서시면 뭐 웹소설 원작자들이 약간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원작을 사오기가 좀 편해지죠.
편집자 역할이죠. 최종 컨펌하는 사람인 거죠. 포트폴리오에 이제 굵직한 게 하나 늘어나는 거죠. 이 작가들은 그러면 잘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작가들은 퍼센티지로 돈을 받지, 이 매출에 대해서. 이종범 이름은 여러분들 프롤로그 말고요. 1화부터 제일 하단에 나와요. 원래 프로듀서는 이렇게 뒤로 약간 빠져서 스포트라이트를 좀 이렇게 작가들에게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막 앞에 나와서 막 이러고 있으면 조금 그래요. 프로듀서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 웹툰. 블록버스터 작품들은 프로듀서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 웹툰. 블록버스터 작품들은 프로듀서가 있고 작은 것들은 끝났네. 저 아이패드 봐야겠는데. 워낙 고퀄이라. 근데 요즘 다 저 폰으로 봐가지고. 뭐지? 이거 그거잖아. 뭐? 톰 크루즈. 엣지 오브 투모로우. 그 장르지. 루프물이라는 장르가 있지.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만화 원작이라. 꺼졌네. 꺼졌습니다. 좀 전에. 유튜브로는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면 꺼진다고 좀 다들 좋아하고 있어. 아, 그래서 댓글에 쪼브 투모로우란 글이 되게 많은데 하나의 장르가 이미 된 건데 다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원작자분들이 약간 서운해할 때 내가 저렇게 또 마사지 해드리는 거지. 저희 방송 끝냈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분.